오늘의 페널티는 라지 사이즈 지하 있음 1대 7 적들 다 동맹, 난이도는 불가능, 몹세기는 스트롱, 외교수를 쓰되 매 칸마다 다른 종족의 유닛을 배치해서 전투를 하기, 페널티 플레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종족은 역시나 타워, 캐슬, 램파트를 골라야 되는데 이 중에서 누구랄까? 타워, 캐슬, 램파트 중에 어느 종족을 해볼까? 오늘은 나는 왠지 오늘은 아델라가 좀 끌리는데 어디가 좋을까? 램파트 하자고? 램파트, 덴드로이드, 라일란드. 램파트라 알겠습니다. 네, 라일란드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에 따라서 라일란드를. 타워는 제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많이 했어서 그래가지고 라일란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축구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라일란드 봅시다. 일단 버그는 안 났고요. 캐슬과 기타 등등 컴플렉스 인테우스 뭐 이런 애들 있는데 일단 놓고 돈은 1000원 받았고요. 마리수 좋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36마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좀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겠고요. 역시나 초반은 길을 따라가야죠. 인프 정도는 초원이기 때문에 쉽사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길 타고 잡아주고 갑니다. 사기 증가만 아니면은 여유롭게 잡을 수 있는 게 인프죠. 네, 종족 여러 개 맞습니다. 종족이 한 10개 이상 돼요. 골드.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영웅을 뽑기 위해서 이게 또 1000원이면은 안 됐네요. 여기서 골드가 안 나왔고 좀 저기서 많이 나왔더라면은 천 영웅을 뽑을 수 있었겠죠. 토그림이네요. 마법 저항. 이 상태에서 턴을 그냥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일단 돈이 나오는 곳 이런 데부터, 그리고 픽시 이런 것도 초원이기 때문에 스프라이트가 안 섞여 있다고만 치면은 그럭저럭 싸울만 하거든요. 그래서 싸워주는데 문제는 얘네들도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걸 좀 조심해서 이렇게 구석에서 싸워주는 게 좋겠죠. 자, 이제부터는 개싸움인데 여기서 좀 마리수가 제가 보기에는 8마리가 손해가 날 것 같아요. 8마리 13마리네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좀 심한데. 자, 이건 나중에 뒤에 오는 영웅한테 시키고요. 전망대 좋습니다. 전망대, 이런 전망대. 아, 도로가 또 짧아요. 도로가 이렇게 짧아서야 이거 어디 전략적으로 해먹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근처에 있는 유닛들은 드워프 두 개, 유닛들은 그렇게 강한 유닛은 딱 없는 것 같고, 거기다 농가 플러스 드워프 두 개로 초반에는 그나마 좀 싸울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맵이 딱히 좋은 맵은 아닌데 초반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맵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 이걸 갖다 주고 가야죠. 갖다 주러 가면서 준 다음에 주고 가면서 이거 하나 먹고 돌아가면서 이거 풍차 찍고. 자, 이 상태로 420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턴 종료. 보자, 여기서 이 지혜 석상이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또 위에도 있나요? 네 개가 보이고, 저기 건너편이니까 아마 제 게 아닐 거고 좀 많아 보이는데 저걸 이용해서 뭐 스킬을 빨리 찍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크리스탈과 돈, 근데 골드 골렘을 뚫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길이니까 여기는 못 간다고 봐야 되고요. 20에 49 골드 골렘 못 뚫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잡을 만한 거라고는 여길 뚫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네. 아, 이것도 맵이 꼭 이런 것만 걸려. 항상 5099잖아 이거는 또. 이거는 위험하죠. 이 근처를 막고 있는 것들이 다 마스터그레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최소 켄타로스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나 진입할 만한 그런 적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지 조망 턴 종료. 알라마 있었다고 진짜? 아니지. 깜짝 놀랐네. 자, 어쨌든 여기서 골드 먹고 올라와서 저 철광석 광산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좀 가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가서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이거 가지고 바로 업그레이드는 못할 것 같아요. 올린 다음에 업을 되네요. 오케이, 이거 뽑은 다음에 이 스켈레톤 그냥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잡아주고 갑니다. 아, 석상이 많아서 알라마 키우기가 그죠. 코로니어스, 알라마, 제다이트 뭐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찍어서 키워주기가 좋은 맵이죠. 일단 내려온 김에 철광석 광산을 먹읍시다. 그래, 테크는 타야 되니까. 턴 종료하고 돈 진짜 없네. 저기가 컴플렉스. 제 바로 윗성이 컴플렉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마법을 좀 위급할 때 찍어주기 좋다는 거. 여기는 길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로그가 있네. 이거 찍고 잡음 많네 여기. 그래도 다행이다. 올라가면서 한번 쭉 둘러봅니다. 돈이 진짜 안 모여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성채성 그런 거는 둘째치고 일단은 시민회관. 이것도 쳐야 되겠는데 무리하지 맙시다. 무리하다 또 죽을라. 올라가서 돈 먹고 돈 다른 자원은 없고 돈만 많네 맵에. 뱀파이어 다른 자원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 슬로우는 이거 나중에 배워야겠고 돈은 엄청나게 많네. 그래도 그래서 이제 시민회관 성체를 지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거 성체 성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회관을 좀 늦게 짓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저는 성체 성을 가겠습니다. 시민회관을 늦게 짓는 걸로. 동일 종족 유닛은 하나만 쓰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골드 여기도 골드가 있어요. 헬파이어 방패 그리고 이거 좋네요. 맵이 나름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저 드래곤까지는 안 나왔을 때까지는 맵이 그럭저럭이었는데 저게 나왔으니까 좀 좋아졌어요 맵이. 이거는 할만한 가치가 있는 맵이야. 적들이 막 순식간에 오지만 않으면 이거 시야확보 이거는 할만한 가치가 있는 맵입니다. 자 성부터 갑니다. 왜냐면 7일이니까 성장률 얘네 둘의 성장률을 갖고 가야 그래야 초반을 치니까 성장률을 위해서. 근데 여길 내려가려면 아 그냥 갈 수 있구나. 오크만 뚫으면 되네 그럼. 골드 부영 돌릴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메인 영웅이 이런 걸 직접 찍어주는 이 슬픔. 자 여기도 시야 확보만 조금만 해보고 내려가고요. 여기는 뱀파이어가 있었으니까 됐고 영웅은 튜나 나쁘지 않죠? 튜나 초반에 나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시민회관부터 그 다음 튜나 번종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를 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만한 10이고 이건 치지 말자 일단. 마력 그리고 이거는 초원이니까 상대를 해야죠. 대기 한번 타주고 치고 가서 치고. 아 참치 튜나 이거 찍고 여기는 이것도 지금 쳐야 돼요. 이런 마리수다 이건 쳐야 돼요. 어머 이건 쳐야 돼. 대기 그리고 요거 그 다음 좀비가 안 닿는 위치 여기죠. 여기서 쳐주고 그리고 내려서 잘 왔다갔다 해주면서 얘네가 안 닿는 위치에서 대기를 타고 그 다음에 한 마리씩 쳐주면 됩니다. 자 한 마리씩 빠지고 또 한번 대기. 자 요거부터 일단 마무리. 그냥 묶음 하나부터 없애버리고 여기서 때리고 한 마리 죽나? 안 죽었네. 3 나왔네. 오케이 좋아요. 돼지 자 돼지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놀 요런데 뚫어줘야죠. 뚫어서 자원을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영웅 뽑을 돈이 없어가지고 자 책이 없으니까 저 슬로우는 나중에. 그리고 메팔라보단 튜나가 좋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저 재산관리를 찍어줄만한 지혜석상이 많으니까 이걸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스프라이트보다는 솔직히 이 바정이 끌리긴 하는데 일단은 이거 요거 요렇게 하자. 요렇게 하고 이거 배달 이거부터. 자 레벨 빨리 올려야 되는 친구부터. 스탯 올리는 데는 참 많네. 아 재산관리가 먼저 떠야 되는데. 자 요걸 갖다 주면서 얘한테 갖다 주면서 얘가 요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자원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을 일단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히어로즈 5부 마이트 매직 3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나 오늘 중요한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기 때문에 시청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 업버튼 한 번씩만 저를 돕는다는 셈 치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이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얘네는 좀 꼬이게 만들어서 여기 가면은 이 돌멩이를 기준으로 꼬이게 만들어서 사기 증가를 노려서 대기를 타고 이렇게 쳐주면은 피해 없이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올라가서 가기 전에 이런 것도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슬 얘네들도 한 대씩 톡 내려와서 톡 쳐주고 여기서 마력 증가할 수 있고 밑에도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내려와보고 증가하면서 이 좀비는 건들면 안 돼. 아직은 수량이 딸립니다. 튜나는 이제 줄 거 줬으니까 이것도 줄까 그냥? 이걸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쓸까? 아니야 튜나는 아니야. 얘는 요거 먹고 올라가서 정찰해주고 튜나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있는 저 풍차
이거를 이번 주차 넘어가기 전에 찍기 위해서. 그리고 자 시장 시청 태클을 위해서 시장을 짓습니다. 턴 종료. 아 네 추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올라가 보고 바정은 좀 강합니다. 저 바정과 덤비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세를 초반에 여기서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수 59.99. 근데 이걸 뚫어야 일로 가겠는데? 여기 뒤에 골드가 반짝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 상자네 거기다. 이거는 쳐야 될 것 같은데. 치자. 저 상자는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건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피해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 이건 가져가야 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두 마리를 잃었지만 자 정찰 안 찍고요. 지휘 그 다음에 이거 자 여기서 경험치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초반이기 때문에 돈 받습니다. 큐어 골드 그리고 큐어는 못 배우죠. 책이 없으니까 내려가고 저희 마리수는 나중에 봅니다. 급하지 않으니까요. 자 4일차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역시나 요거 먼저 먹고 스톤 스킨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찍어줍니다. 그리고 본성에서 이제 시청 태클 타기 위해서 마법 길드. 자 마법 길드 1레벨 내용물 보고 슬로우 헤이스트 둘 다 있고요. 좋습니다. 턴 종료. 그리고 라일란드가 내려가면서 그 전에 여기 마리수부터 봅니다. 이거는 유닛을 좀 어느정도 많이 안 모아도 갈만해 보입니다. 로그를 치고 이걸 갈까? 그래 이거는 로그를 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찍자. 자 대기 한번 타고 이 크리스탈은 이종족한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로그를 쳐주는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쳐서 잡고 3마리 그 다음에 여기 납골당은 이게 뱀파이어까지 있는 납골당이었으니까 내려와서 이거 쳐주고 얘가 내려가면서 저 수은을 못 챙기는 게 좀 아깝긴 한데 수은이 지금 적어서 저것도 먹긴 먹어야겠는데 일단 이거 수은 5개가 나왔네요. 없다 그러니까 나왔네. 그리고 내려와서 이거 먹고 이것도 먹어야죠. 그래주면 수은이 그나마 커버가 좀 되겠죠. 그리고 이거 올린 다음에 시청 짓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턴 종료. 돈이 없네요. 돈이 좀 아까까진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자 이거 레이스 잡아야죠. 잡아야 되긴 하는데 이 레이스들이 레벨에 비해서 많이 약해요. 그리고 만화 흡수를 하긴 하지만 흡수가 될 만화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사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짜리 쳐서 5짜리한테 맞고 6짜리한테도 맞아주고 조금 아깝긴 하지만 잡아내면은 뒤쪽에 외교술 좋습니다. 뒤쪽에 크리스탈과 지력을 받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요번 다음 주차 내에 최대한 빨리 먹어야 되는 게 이거 그리고 저쪽 오른쪽 길 뚫어줄 것 그렇게 두 개의 과제를 지금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아 이게 턴제인데 제가 속도를 게임 속도를 좀 높여놔서 그래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속도가 아니고 게임 속도가 좀 더 낮아야 되는데 제가 좀 어거지로 높여놨기 때문에 이따 전투할 때 정상 속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원이 좀 많은 자원이 없으니까 남을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을 팔아서 시청을 짓는 거는 좀 보류를 하겠고요. 여기서 내려가면서 라일란드가 경험치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쳐야 되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저쪽인데 근데 드래곤을 갖고 가긴 해야 되는데 자 이 오른쪽 라인을 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일단 온 김에 책 사야죠. 근데 책을 사고 시청을 지을 수 있을 정도는 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아하 느리면 루즈해진다고? 알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7일차니까 여기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튜나는 경험치 올렸나요? 올렸고요. 따라다니면서 이거 처리해주면 바로 경험치 찍어줄 준비하고 여기 왔다갔다 할 준비하고 이 상태에서 근데 판도라가 옆에 있는 게 좀 마음에 든다. 강곤 몇 마리죠? 24, 19. 강곤이 좀 위험하긴 한데 판도라 근처에 있는 건 마음에 든다. 자 7일에서 1일이 되었고요. 만화 채웠고 마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이런 것부터 먼저 찍어서 돈을 받은 다음에 마저 다 뽑아서 가는 게 당연히 이득이겠죠. 이걸 가지고 책에 마법을 기록하면서 다닙니다. 이건 안 봤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전투에서 좀 유닛을 잃을 거거든요. 이거 묶음 나누면 안됩니다. 룰 위반이라서. 자 여기서 정상 속도를 보여드릴게요. 정상 속도는 3입니다 3. 여기서 당연하게도 공격마법 또는 헤이스트를 써야겠는데 공격마법을 쓰는게 낫죠. 여기서 밑에 걸 치고 대기를 탄 다음에 자 이 속도가 원래 속도예요. 요 속도 야 개꿀. 요렇게 가서 요렇게 찔러주면은 경험치는 내꺼. 외교술 고급! 드디어 외교술로 조금이나마 어떻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야 근데 지혜석상 진짜 많다. 정말 많다. 그리고 요번 주차에 이거 두 개도 먹고
자, 드래곤까지는 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드래곤을 요번주에 먹어야 되는데 자, 속도 4로 다시 19마리 치고 얘가 여기까지 닿으니까 이럴 때는 슬로우를 여기다 매기고 안 닿죠? 이 상태에서 안 닿는 거 맞지? 안 닿는 거 확인하고 내려와서 이거 치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크리스탈만 먹고 이거 찍고 자, 돼지가 우선이죠 일단 우선은 돼지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거 찍고 그리고 아이 볼 거 되게 많네 이건 그냥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얘 안 치고 내려와서 이거 먹고 여기 두 개 빨리 먹은 다음에 물레방아까지 뚫고 그 다음에 가야겠다 자 튜나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레벨 올려서 자 얘도 여기 찍었으니까 레벨 올리러 갑니다 아니면 드워프들만 가지고 여길 뚫는다든가 아마 드워프로도 충분할 거라서 저길 뚫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위회를 위해서 돈은 아끼고 어차피 들어왔을 때 이 드워프들 때문에 돈 많이 날릴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딴딴딴 자 이 녀석은 내려와서 이 스켈레톤을 처리해줍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스켈레톤이 마리수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이 켄타로스한테는 밥이에요 이렇게 톡톡 가서 또 톡 쳐주면 됩니다 잡아주고 경험치 받고 자 지식이죠 이건 돼지를 찍고 싶긴 한데 어차피 이걸 찍으면 복불복이기도 하고 지식을 찍어야 합니다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런 것들 찍어야 되고 이 뒤에 가고 싶은 게 너무 많네 여기도 뚫어야 되고 이렇게 다 돌아야겠네 이건 다 돕시다 합류 공짜 합류 게이드 받아야죠 이거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예 강산 아니고 받아야 합니다 바다 예 그리고 이 친구가 들어가서 이제 드워프들을 뽑아서 그거 가지고 저쪽으로 쳐야 되는데 이 친구가 경험치 올라가지고 재산수를 배워야 되겠는데 안 뜨네요 자 올라가서 이거 찍고 먹고 내려와서 이거 찍고 목재는 나중에 먹읍시다 자 돼지 찍고 싶긴 하지만 일단 재산이에요 얘는 보조용이기 때문에 재산부터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위회를 위해서 어차피 이 들어왔을 때 드워프 때문에 안 되니까 기다리고 네 이제 2레벨 마리수 많이 들어왔으니까 합류가 좀 될 거거든요 자 공격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싱글에선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배웁니다 지식 찍고 내려와 좀비 뚫어주고 도망가죠 칩니다 얘도 아마 합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돈 자리가 없어서 예, 그래서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인데 보자 14까지 7에서 14까지라 이거는 마나 좀 남아있으니까 7에서 14라지 이건 블레스가 낫겠다 이게 지금 데미지가 60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다 60이면은 이게 낫겠다 19 한 대 치고 56 안 죽었죠?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남고 버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큐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얘로 버틴다든가 방패 같은 거 없지 그러면은 한 대 치고 올리고 피해를 안 보일 수 있어 빠지고 얘도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쏘고 얘를 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쏘고 요러면 이제 피해 안 볼 거예요 치면은 한 마리 남죠? 방어 제거 요렇게 마나를 좀 쓰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켈레톤도 당연히 잡아야죠 자 스켈레톤이 2170원을 주면 합류를 하겠다 31마리 라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 애들한테 쓸 돈 없어요 죽여요 저에게 우호적인 네, 이런 녀석들을 죽이는 쾌감이 있죠 나에게 잘해주는 몬스터들을 죽이는 쾌감 딴딴딴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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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식들이 지금 장난치나 지금 속도 오고 오니까 안되잖아 일로 한번 빠지면 되겠지? 대기 방어 슬로우 써야겠다 마나 아깝긴 하지만 이거는 빠른 처리를 위해서 원래 켄타로스를 돌리면 충분히 가능한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 썼습니다 마나를 내려와서 님프 처리해주고 이것도 잡아주고 올리고 25 치고 자 이 녀석이 안 다쳐 다쳐 도망치고 대기 방어 오면은 가서 제거 자 이렇게 잡아주고 이거랑 밑에 있는 거는 유닛은 없는 것 같으니까 다른 보조 애들이 와서 먹고 크리 이건 공짜네 철광 다른 애들이 다 이제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얘가 문제인데 얘가 들어와서 이제 드워프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 드워프들 최대한 뽑아서 이거 가지고 드래곤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력 이런 거 찍어주면서 다니면서 다른 짜잘한 유닛들을 죽여서 레벨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근데 짜잘한 유닛이 딱히 보이는 게 없네 늑돌이나 칠까?
어쨌든 여기는 이제 다 뚫렸으니까 일로 가서 경험치 올려야겠네요. 경험치 올려서 스킬 찍고 뭐 방어술 그런 거 찍다가 어차피 7마리 더 뽑아서 가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드워프는 항상 이제 판타지 세계관에서 용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용들이 이제 잡아놓고 막 뭐 집 만들게 하고 막 그런 존재인데 여기서는 이제 복수를 제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라와서 이걸 처리해줘야 그래야 드워프를 생산지가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다 모아서 드래곤 치는거죠. 그리고 4일차기 때문에 요번 주차 내에 드래곤을 꼭 쳐야 되니까 이걸 또 시기를 기다리는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요거 지휘력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거 쳐주고 밑에 있는 골드랑 이 철광석 나중에 잘 보고 먹는거 잊지 말고요. 이 친구도 가서 경험치업 얘는 좀 쌈질할 거니까 저는 행운보단 차라리 이게 낫겠죠. 예, 대지를 찍습니다. 딱히 찍을 게 없어서 대지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번 주차 지나가기 전에 봐줘야 되고 4일차 자 시위회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돈 안 쓰고 계속 그냥 대기. 드래곤을 죽이면 이기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드래곤을 죽이면은 상황이 좋아지지 이기거나 막 그런 거 아닌데 좋아져요. 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그치만 이건 다른 종족의 유닛이기 때문에 받아야 좋거든요. 3250원 그리고 13마리 이건 받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동거리 낭비하지 말고 올라가고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 이거 가지고 얘가 드래곤을 치는 게 나아요. 얘로 드래곤한테 가겠습니다. 이거 찍은 다음에 내려가서 이거 찍고 이거 먹고 내려가고 얘로 이거 먹고 2000원 좋습니다. 골드 많아요. 말발굽은 없으니까 나중에 그리고 이거 안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찍었고 내려와서 이거 요번 주차 지나가기 전에 먹고 본진에서 기다리다가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딴딴 여기서는 이제 켄타로스마저 드워프 업그레이드 형태로 바꿔버리는 게 더 이득인데 예, 그럴 순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어디 보자. 책 샀으니까 이거 조망 찍고 1레벨 아직 안 받고 일로 가는데 이동 포인트가 282포인트가 들고 470포인트가 남는데 이걸 찍은 다음에 다시 못 돌아가니까 그냥 가서 쉬고 이동거리 최적화 받은 다음에 출발합시다. 여기서 시위회를 위해서 돈 아끼고 여기 기다리다가 내려와서 2000짜리 좋습니다. 이러면 다음 턴에 시위회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 먹고 드워프 뽑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돈을 아껴야죠. 이거 먹고 먹고 해주면은 이제 드워프도 매주마다 생산되는 양이 어마어마할 거고 이 친구는 6일차고 현재 뭐 이런데 골드 같은 거 숨어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봐주고 올라가서 이제 시위회 탈 준비 해주는데 시위회는 빨리 타면 빨리 탈수록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번 턴에 타야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돈이랑 바꿔서 300원을 마련해서 이거 가지고 지금 짓는 게 이득입니다. 이렇게 지어주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다 가지고 갑니다. 다 싸그리 가지고 시위회도 지었겠다. 이제 테크를 타야 되는데 지금 7일차니까 테크보다는 요런 거 그 다음에 드워프의 성장률 요런 게 낫습니다. 요렇게 가고 이렇게 가주겠습니다. 리셋 하셨나요? 아니요 리셋을 했을 리가요. 예, 제가 리셋 같은 걸 하겠습니까? 설마 설마요. 자 이거는 7일차 어차피 이거 하루만에 여기까지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밑으로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죠.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서 1레벨 마법 보고 헤이스트 그리고 여기서 공 찍고 내려가면서 이거 찍어주고 이 친구 마법 못 찍었죠 근데? 오케이 티어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드워프 40마리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우프레틴을 하나 뽑긴 뽑아야 되는데 전용성 말고 자 7일차니까 여기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런데 요런데 박혀있고 영웅 좀 봅시다. 영웅 우프레틴 있어야 되거든요. 잼과 키레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 상황에선 키레가 좋잖아요. 키레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유닛 운반용으로나 뭘로 보나 키레는 뽑아야 돼요. 7일이 지나가기 전에 키레를 뽑아줍니다. 키레, 잼과 키레 비교되는 대상들이죠. 이렇게 뽑아놓고 여기서 턴을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아직 두 달이 안 돼서 예, 제가 딴짓을 좀 하느라 자 여기서 병력 배달 가야죠. 이거 뽑아주고 최대한 많이 뽑아서 드래곤 잡을 거니까 이거 가지고 갖다 줘야 합니다. 내려가면서 키레도 그래도 경험치 올릴 수 있으니까 여기 하는데 이동 포인트 988포인트 내려가는데 이동 포인트 1070포인트 그렇다는 건 좀 아슬아슬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니까 여기부터 가서 이거부터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자르죠. 그리고 라일란드가 내려와서 여기서 공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농가를 마련해야죠. 이거 안 칩니다. 쳐봤자 경험치도 안 주고 1포인트 써서 그냥 가서 찍어주고 가서 여기도 쳐주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 찍고 이거 찍고 그 다음에 얘 내려서 다 올렸죠. 어, 다 올렸고 다음 풍차 우프레틴 어디 없나? 우프레틴? 울란드 울란드라 이오나 마음에 드는 영웅이 없네요. 그리고 드워프가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여기 16마리씩 모여있고 그 다음에 본진에서 29마리 더 나오고 3마리 또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또 40마리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드워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래서 울란드가 있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농가 그리고 턴을 종료 뻥지네. 자 이거 도망가죠. 도망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 근데 합류 공짜 받습니다. 예, 공짜는 받아야죠. 공짜 좋아하면 대마리가 된다던데 받아야지 당연히. 그래도 이거는 4200원을 주면 합류하겠다. 30마리의 리자드 이거 이 포트리 종종 유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받는 게 좋아 보여요. 돈이 많이 아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 각양각색의 유닛들이 다 섞여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면서 여긴 앉혀도 되고 자 문제는 이거죠. 이걸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토그림이 이거 됐고 키레는 올라가서 경험치 찍고 이거 여기서 키레한테 외교술이 만약에 찍힌다 그러면 키레로 그냥 유닛을 영웅을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키레한테 외교술이 만약에 찍히면 이 친구가 가서 저기 있는 물레방아 이거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본진에서 딴 거 없고 튜나 자 튜나 같은 경우는 재산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찍었으면은 이 왼쪽에서도 여기도 찍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합니다. 이 지혜 석상이 워낙 많은 맵이니까 그 다음에 380원 턴 종료 아까랑 맵이 달라서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맵이에요. 예. 착시현상이에요 착시현상. 근데 역시나 길이 짧을 때부터 느낌이 왔는데 예, 못 막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든 일로 가서 아 저런 애들이 저렇게 빨리 와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드래곤 테크를 이거 100에서 249지만 뚫어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예, 그런 전투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뚫어야 합니다. 자 헤이스트가 지금 초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찍어주면 바로 붙일 수 있죠. 붙여주고 원딜러니까 톡톡 그리고 얘 대기 톡 앞으로 여기서 사기진가 떴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운데 가서 30마리 그리고 밑에 거 톡톡 밑에 붙이고 자 이거는 피해를 감수할 예, 가치가 있는 전투예요. 빨리빨리 요번 주차 넘어가기 전에 뚫어서 드래곤 한 마리 갖고 가서 에 그걸 데리고 당기는 게 이득이죠. 쳐주고 자 35, 1 요렇게 읽긴 했는데 그래도 경험치를 많이 얻었고 돼지가 고급이 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가 중요하죠. 드래곤 자 2픽셀짜리 유닛이 이거밖에 없는데 끝자락이 있잖아요. 이러면 그냥 싸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오니까 이걸 이제 두드려 패줘야 되는데 데미지가 0에서 1이잖아요. 이걸 한 마리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안 써도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써주고 일단 대기 한번 타고 화살부터 활병들부터 먼저 때려주는 게 당연히 이득이죠. 때려준 다음에 자 브레스 한꺼번에 안 맞게끔 뒤로 잘 조절해서 치고 얘는 데미지가 충분하니까 자 브레스 조심 그리고 한 마리 이것도 일로 가면 브레스를 받지만 마무리니까 가서 제거 이렇게 좀 8마리 있고 드래곤을 드디어 얻을 수 있게 됐는데 드래곤을 얻으면은 이거 한 마리 빼야 되니까 근데 싸움은 이제 더 이상 갈 때까지는 없으니까 지금 뽑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뽑아놓고 이쪽에 있는 다른 이런 애들한테 다음 턴에 옮겨주면 되겠죠. 이동 최적화도 못했겠다. 싸움에서만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로 와서 이쪽에 뭐 경험의 석상 같은 거 지혜 석상 막 그런 게 있는지를 한 바퀴 둘러봐 줘야 되겠는데 위에 있네. 전 지금 상황에서 갈 수 없으니까 일단 보류. 그리고 키레가 이거 찍어주고 여기서 경험치를 많이 올리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이걸 찍어주면은 이동 포인트가 1065포인트가 남는데 1065포인트면 충분히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걸 찍어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공술 그리고 여기 갔었으니까 자 81포인트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여기 지켜야죠. 이거 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냅둡시다. 그리고 이것도 있는 김에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서 영웅을 봅시다. 울란드 여기서는 테크를 이제 슬슬 타야죠. 페가수스 테크를 타놓습니다. 타노스 예 타놓습니다. 타노스 딴딴 딴딴딴딴 자 여기 밑에도 내려왔다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동을 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유닛을 겹치면 안 되니까 이 저 누구죠? 키렌가? 아닌데? 어 튜나 튜나한테 잠깐만 이제 말들을 요 말들을 빼야겠죠? 이렇게 빼주고 석값 주고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매달 공급해 올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이 친구와 이 위쪽에 있는 지혜 석상까지 뚫어 주고 가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가 갔다 돌아오지 못하니까 가지 맙시다. 그리고 여긴 갔었고 이쪽만 딱 찍고 이 본진 망어 왜냐면 길이 깔려 있어서 얘가 언제 뚫고 내려올지 모르거든요. 뭐야? 저기 있죠? 예, 마우간도 찍었겠다. 언제 뚫고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밑에 못 먹은 자원들 먹고 이런데 뭐 어디 골드 안 남아 있나? 알라가 대머리네. 그리고 본진에서 역시나 이제 테크를 계속해서 사줘야 되는데 덴드로이드 테크 일단 타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요번 주 내에 드론 테크를 타면 좋겠는데 타진 못할 거예요 아마. 한 마리가 더 왔습니다. 주황색 깃발이 제 성이랑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황색이 나랑 가까이 있네. 자 키레 말고 우리 라일란드부터 올라가서 이런 데 안 뚫는 데 있으면 봐주고 여기 가야겠네요. 올라가다가 이런 데를 가야 그래야 경험치를 짱짱하게 주거든요. 그리고 아티팩트도 좀 노릴 수 있고 아 이것도 가야겠네. 갈 데 많다. 그리고 저기서 불세 받으면 바정 빼야 되고 갈 데가 되게 많네. 갈 데 같은 사람. 딴다라다다란 위 저 아래는 드래곤이 붙을 거니까 아래는 괜찮아요. 드래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 대기 대기 위 붙이고 붙이고 밑에 거 쏘고 세 마리 마무리 가서 제거. 12마리의 공수를 잃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험치 올려주고 지식 고급 아니 중급 고급이 아니죠. 여기 뚫어주고 여기 뚫어주면서 내려가면서 이거 찍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최고인데 그러기에는 좀 본진이 불안하니까 슬슬 이제 이런 토그림 같은 쓸모 있는 이런 애들을 본진으로 보내놔서 드워프들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갔으니까 찍어야죠. 찍어주면서 돌아가고 얘는 방어력 찍고 싶었는데 조금 예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갑시다. 지식 찍어주면서 밑에 정찰 좀 해주고 몇 마리죠? 20에 49마리면은 이 97마리와 20마리 이걸로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얘도 골드를 올려야 되니까 얘는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고급이네요. 자 속도 9고 9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턴을 우리 이 친구가 잡으니까 선빵을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속도가 같으니까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기다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기다리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때리고 다음 턴에 오는 거 잡아주면 됩니다. 잡아주고 골드 고급 좋습니다. 이게 제가 바로 노리던 거죠. 골드의 고급화. 그리고 키레 이 키레가 지금 좀 문제가 이쪽에 저 드워프들 갖고 와야 되는데 아 얘를 보내야겠네. 안되겠다. 자 보내서 여기서 드워프들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걸 또 넘겨줘 버리면은 상당히 아깝거든요. 자 5일차 유니콘 목초지 그리고 턴을 종료. 아이고 버그네. 아우 내려오네 저거. 저희 드래곤 저것도 쳤고 따단 단단단. 자 여기 당연히 쳐야죠. 여기서 이제 피닉스를 받고 이 녀석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는 슬로우를 고급으로 쓸 수 있게 되었고요. 드디어 이 녀석 이 녀석만 마크를 해주면은 나머지 애들은 다 안 닿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붙이고 자 그리고 각각의 가까운 거 아무거나 난 이걸 치고 싶은데 못 치네 이런 것들 쳐주고 이 녀석은 버릴 거예요 이 전투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싸웁니다. 그냥 개싸움을 하든 뭘 하든. 단단 14 이것도 그냥 싸워요. 이 느린 애들은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버려야 되는 유닛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막 싸워도 돼요. 이제 슬슬 뒤로 한번 빠져서 칼질 한번 해주고 얘도 4짜리 치고 계속 그 다음에 6짜리 치고 얘도 뒤로 빠지면서 칼질 한번 하고 딴다라다다란 따라단단다란 톡톡 트로픽 하나. 얘네 일부러 닿는 위치 버릴 거고 얘네 어그로를 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닿는 위치에 저기다 보내서 맞게끔 해요. 어차피 얘가 있으면은 피닉스를 못 넣기 때문에 잘라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빠지고 얘도 대기를 탄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이것만 치고 올리고 얘는 이것만 처리하면 안 닿죠. 그래서 요걸 처리해주고 계속 여기서 그냥 싸워요. 지휘 행운 올리는 목걸이 하나면 최고 아닐까요?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최고긴 한데 목걸이는 근데 나중 가면 뭐 엔젤리 얼라이언스를 모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없을 때는 뭐 그냥 싸워야죠 뭐. 풀렸네요. 자 저의 마력이 4밖에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속도 느린 유닛이니까 괜찮아요. 버려요. 9 생명력 86 그냥 때리고 방격 빠져있으니까 때리고
그냥 맞아요 대충. 자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불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물을 찍으면 자리가 없으니까 물은 안 찍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다 찼으니까 다음 스킬 복불복을 잘 조절해서 데리고 댕겨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거 잘라야 합니다. 이 종족이 컴플렉스가 겹치니까요. 이렇게 처리해주고 내려와서 여기서 검초 올린 다음에 아 이것도 가고 싶긴 한데 정원은 나중에 다른 애들한테 시킵시다. 전 저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우프레틴을 본진에 넣어놔야죠. 이 녀석이 수비 그리고 이 녀석이 이게 지금 아까워서 버리고 싶지 않은데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일단 여기 박혀있다가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6일차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본성에서 우프레틴 이거 합치고 이거는 다른 영웅한테 보내야겠죠 아까우니까. 울란드를 뽑아주고 싶은데 2500원씩만 아깝지만 그래도 유닛이 더 아까우니까 울란드한테 이거 맡기고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이거는 딴 데한테 실어 나르러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켄타로스를 갖고 있는 녀석이 얘였죠? 얘한테 보내주러 가고요. 키레는 여기 살아있다가 잘 보조하고 이렇게 있다가 본진에서 어디보자 2레벨 마법길드. 자 2레벨은 예견과 블라인드가 좋아요. 블라인드는 나왔지만 예견은 안 나왔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도 책 사야죠? 책 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랜드 엘프는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할 돈이 없고 자 이걸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운반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죽이겠습니다. 일부러 그냥 가서 원래 쓰면 안 되는 용이기 때문에 대기 키레는 그냥 버리긴 아깝지. 와 블레스 이 드워프 상대하는데 너무 힘쓰는 거 아니야? 지금? 드워프 따윈 잡는데 지금 말이야. 자 이렇게 키레는 도망을 못 쳤네요.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드워프를 적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데 의미를 둡시다. 근데 돈이 너무 아깝네. 그 넘기지 않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던가. 다라다라다란 단다라다라란. 이거는 여기서 그냥 개싸움 하겠습니다. 버릴 애들은 이제 슬슬 버려야 그래 이동관리도 좀 되고 하기 때문에 슬슬 이제 막싸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궁수랑 이거 때리고 얘만 버리면 되겠다. 얘는 빠지고 얘를 버리는 식으로 싸우겠습니다. 여기선 톡톡 대기 톡 다 버리지 말고 다음 전투 때도 쓸 거니까 이렇게 조금만 버리고 안 버렸네 하나도. 버릴 생각이었는데 자 아무튼 내려갑니다. 내려가주고요. 자 7일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기다려야 되고 이거 갖다 줘야죠. 여기까지만 와서 잠깐만 가있다가 튜나가 와서 이거 받아줘야죠. 이거 받고 이렇게 보내고 네 고전게임 참고하시는 카페 이름이요? 저 카페 잘 안 쓰는데 카페 거의 안 써요 저. 근데 그나마 찾을 때는 뭐 여기저기 막 아무데나 쓰죠. 자 크리스탈 때문에 요걸 올려놓긴 해야 되는데 지금 7일이라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별로. 이럴 때는 자원창고를 지어야 돼요. 자원창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혹시 모르는 상황 대비하기 위한 드워프 이렇게 해주고 턴을 종료해줍니다. 저는 막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막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제가 있는 거 제가 필요로 하는 게 있는 데를 써요 저는. 자 아 전염병 주간 때문에 유닛을 못 뽑고 그리고 그나마 있는 것도 반감이 되었습니다. 그치만 이 중립서식지 아 이런데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원래 안 미쳤던 것 같은데 예전엔 아주 안 좋은 디버프가 걸렸어요. 저는 이런 열악한 페널티에서는 빨리빨리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그라든가 저런 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왔잖아요. 이러면은 약간의 망조로 들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위험해요. 단단단단 다라단단 다라단단 마법길드 3레벨 목초지 이거 아니에요. 그 한 거 맞을 텐데 뭐 어디라든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가. 자 턴을 종료. 저쪽 오른쪽에 있는 저 물레방아 좀 아깝네요. 딴딴 봅시다. 지하에는 적들이 다 쓸어갔을 테니까 풍차 이런 거 특히나 이거 고르곤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고르곤을 가져가려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드워프들로만 싸운다든가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엔 드워프로 미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걸 드워프로 6마리 더 뽑아서 가서 드래곤과 드워프로 바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가서 다 저 적군의 영웅과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저 고르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피해 엄청 크겠네. 아 하필 또 플레이그라서 저 영웅들은 적군의 영웅들은 이쪽에 오는 데 있어서 이동력을 소모하고 다시 못 돌아가기 때문에 플레이그만 아니면은 우리가 당연하게도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근데 플레이그가 떠버리는 바람에 조금 심각한 손해가 생겼습니다. 자 이거 쳐야죠. 쳐야 되는데 예, 조금 무섭네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무섭네요. 많이 슬로운 고급으로 쓸 수 있고 원딜이 두 묶음이고 일단 슬로우 이거 대기 이거 헤이스트 똥개. 자 여기서 공수 다 버릴 거고 앞으로 한 칸 드워프 한 칸 어디 보자 뭐 치고 돌아올까. 이게 아니 석화될 위험이 있어. 저건 여섯 마리 한 마리 방이 8이고 22 이거 근접 페널티 없어서 위험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애들은 약해가지고 많이 위험한데 네, 조심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다음 턴에 붙을 건데 여기에 붙을 거란 말이죠. 여기 그래서 숫자를 좀 줄여놓을까 싶기도 한데 80이니까 안 되고 치고 일부러 여기 붙이자. 네, 여기 붙이면 아 그럼 또 얘 불세라 죽을라나? 그냥 여기 붙이자. 동굴인 헤이스트. 이야 최고의 전술 동굴인 헤이스트 대기. 방금 이 궁수를 때렸어야 되는데 내리고 얘를 그냥 치고 드워프 최고의 전술이죠. 저기에 동굴인 플러스 헤이스트 동굴인 그냥 내비두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 반격 안 받는 이런 것들을 치면서 얘가 이동거리가 여기까지니까 오케이 이걸 치면서 일로 내려와서 이걸 죽이고 한 대 맞고. 아 저 드워프 저주는 조금 그렇지. 그럼 이거 그대로 이거 대기. 아 축구 안 봐서 좋아요. 64 저도 재미가 있으면 보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64 30 원딜러 신경도 조금 써야 되는데 1 3 요기 한 발 그리고 20짜리에 요기서 한 발 사기진가 안 좋아. 드워프가 이게 또 저주를 받아가지고 얘가 이걸 때리고 저주 안 받은 얘가 이걸 때리고 때려졌으니까 이거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화살 대기 한번 드워프가 이제 때리고 이제 도망갈 각을 잴 거예요. 얘가 슬슬 자 네 마리 나온 거 이제 가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메두사를 어떻게 잘 쳐가지고 저거를 한 번에 클리어해낼 수 있으면은 좋을 텐데 그런 각은 안 나올 것 같고 자 이제 치료해야죠. 혹시라도 이거 맞아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자 네 마리 이거 치면 도망가겠지. 야 안 가네 유닛이 너무 만만해 보이나? 자 유닛석이 도망을 안 간다는 거는 총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잡을 수도 있다 라는 건데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화살 한번 써보고 대기를 타서 요번 턴에 안 간다 그러면은 잘하면 잡을 수도 있거든요. 치고 갔네요. 노포로 잡았어요. 노포로 젠장. 자 요렇게 쫓아냈으니까 이거 아직 경험치 모아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 위쪽 라인을 한번 쭉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여러분들 바보. 자 이거 안 갔으니까 요거랑 요거 들려줘야죠. 그리고 드래곤 갖고 있는 거 이동 관리해주고 싶긴 하지만 아직 멀으니까 위치가 네, 내비두고요. 여기서 보물창고 이건 시기상조입니다. 아직은 여기서 턴 일단 종료. 아 네 12시 넘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업버튼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버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갖고 가야 되고 이런 것도 가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엔 이걸 가야 돼요. 이걸 그리고 지금 이제 드워프를 데리고 댕기다기보다는 이제 드래곤들을
옮겨야 되니까. 아, 이 드워프 가지고 그냥 칠까? 또 머뭇거리다가 저게 딴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지금 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닛을 너무 많이 잃었단 말이지. 만안 있고 이게 방패라도 있었으면은 훨씬 더 괜찮을 건데. 와. 체리 딸기 사과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체리 딸기 사과님 100개 고맙습니다. 와,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00개로 통큰 팬클럽 가입. 1749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이 아니고 세리님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가 문제인데 이제 방어를 한번 탄 다음에 얘도 방어를 하고 다음에 선턴을 잡잖아요. 이 전에 슬로우를 써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절대 피닉스는 덤비면 안되고 대기를 쭉 타고 오는 것들에 이제 하나씩 상대를 해야 되는데 얘네 가지고 되냐 문제지. 안돼 치고 죽음의 시선 죽시 때리고 치고 이제 이걸 쳐도 되겠지만 절대 그분들을 화나게선 안 되고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체리님 고맙고요. 방송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의미로 알고 고맙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세 마리까지 이거 얘는 대기 방어 빼기용으로. 얘네 사기진 같을까봐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4짜리 이거를 자 사기 그 뭐야 죽음의 시선이 안 뜰 거라는 가정하에 칩니다. 안 떴죠? 좋습니다. 위험했어요 방금. 3짜리 2, 3, 6 치고 6짜리가 좀 위험하긴 한데 올리고 오케이 안 쳤고 여기서 이쪽 한번. 그리고 슬로우도 이게 턴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묶음을 없애놓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생각대로 팍팍 없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한대 치고 네, 업버튼 한 번씩 다들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마리 안 잡히니까 얘는 역시나 반격 빼는 용도 대기. 자, 대기를 탔고 여기서 방어를 하고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제부터 문제인데 얘를 친 다음에 피닉스를 안 맞게끔 애들이 감싸야 돼. 일로 가고 5 일단 아직은 안 쳐요. 다행히. 그리고 얘가 막턴이지 여길 막아서 안 맞게 하고 내리고 과연 드버프가 이거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 자, 대기를 타면 방격을 안 맞거든요. 근데 먼저 선뜻방을 치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서 이 상황에서는 이걸 쳐서 다음 턴에 데미지를 줄이고 가만히 있고 얘는 여길 막을까? 아니야, 가만히 있고 얜 이제부터 대기 좋아 치고 이 위치는 좋다. 지금 여기서 이걸 쳐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치만 저는 저의 운을 믿기 때문에 이거 때립니다. 이게 바로 저의 운이죠. 예, 대단하죠. 개사기 저의 운빨 정말 지리구요 오지구요. 야, 왜 사기가 뜨냐. 대기 6마리짜리 이제 1마리짜리는 피닉스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대기를 탄 상태에서 이렇게 때려주고 이제 치고 빠지고 이거 치고 대기하고 치고 치고. 자,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야 이 뒤에 있는 판도라를 먹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이 유닛들은 보조 유닛들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쳐주면은 경험치도 엄청 오르고 이걸 얻기 위해서 저는 이걸 무리해서 뚫었거든요. 경험치네. 좋습니다. 이거랑 아, 물 안 되는데 이거. 물. 그거 생각보다 레벨이 높았네 근데. 15였네. 이렇게 돼 버리면 그렇게 성과 큰 것도 아니네 또. 난 레벨이 좀 낮은 줄 알고 이 정도면 한 3, 4개 오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레벨이 많이 낮았네요. 어쨌든 뭐 길을 뚫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나 한번 채워야 되고 이제. 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시간 됐구나. 드디어 시간이 됐구나. 5일 축구의 시간이 됐구나. 이거 찍고 여기 갔었고 그 다음에 목재 아직도 안 먹었네 그 적군이. 자, 이 라일란드가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뭔가 좀 쓸모있는 건물 뭐 자원
그런 것들을 많이 봐주고 이런 데 정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왔는데, 드디어 그럴 시기가 왔는데, 예, 여기서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는 보물창고를 지어야죠. 짓는 게 이득인 상태 됐으니까 턴 종료. 네, 새로 추천 한 번씩만. 자, 오늘 역시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예, 시청 인원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힘이 필요합니다. 12시가 지나서 업버튼이 리셋이 됐으니까 이제 오른쪽 안에 있는 업버튼 한 번씩만 다들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페가수스 마나 가지고 커버 칠 수 있는 걸 뭔가 잡아야 되는데, 이거랑 딴딴 난 따란 단단단 따란 단단단 따란 단단단 따란 150 138 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단단단 따란 잡아주고 순 이거 먹고, 지금 경험치랑 스탯, 레벨, 마법 그렇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쭉 둘러보면서 가져갈 거 다 가져가야죠. 그리고 드래곤 이거를 요번 주차 내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크리스탈 한 개가 다음 턴에 확보가 되니까 이거 올릴 수 있습니다. 턴 종료하겠습니다. 7일째 돈을 좀 많이 쓰는 건 아깝긴 한데 그래도 올려야, 그래야 저쪽에 있는 드래곤 목초지랑 함께 성장률을 올릴 수 있겠죠. 찍어주면은 한 마리 플러스 저쪽에서 한 마리 추가돼서 다음 주부터 많은 수의 드래곤들이 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운영을 할 크리스탈이 필요하겠죠. 이 걔는 세 보여도 슬로우를 걸어놓고 상대해주면은 됩니다. 여기 브레스 사기진가? 브레스 마찬가지 브레스 그리고 화살 2 1로 이동. 여기선 18마리 얘네한테 두 대 맞으면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왔다갔다 하면서 쳐야합니다. 대기 그리고 뒤로 한번 대기 탄 상태에서 턴이니까 화살 한방 27마리 엉덩이한테 때려주고 여기서 다시 화살 한방. 나는 그린 드래곤이 속도가 느려서 그린이 걱정이다. 그린이 이 친구가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어딘가를 가야되는데 두 대를 일단 맞아야겠네. 그러면은 한 마리한테만 맞는 대로 갈까? 아니면 방어를 할까? 11마리 여기가 이제 두 칸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죽이면은 저게 내려온단 말이지. 이거 54 다행입니다. 잘 버텼죠? 그 다음에 예,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99 자, 슬로우가 이제 한 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둘이서 뺑뺑뺑뺑 돌아야 돼요. 요기 한 번 요기 한 번 피닉스한테 쏠리게 만들고 슬로우 뒤로 한 번 대기 한 번. 야, 이건 좀 39 위험하죠. 이래서 이 늑돌이들이 아주 위험한 위험분자들이에요. 화살 한 번 위로 한 번 49 일부러 맞는 위치. 여기서도 화살 한 번 가서 마무리 이렇게 해주면은 큰 경험치를 주겠죠. 여기서 적들이 온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왔다 가는 거지 다른 건 뭐 없네요. 로크 이거 많이 위험합니다. 로크는 그리고 경험치를 뭐 올릴만한 데가 딱히 안 보이네. 이거는 마법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잡아야죠. 잡아서 와이번을 등용해서 그 녀석들로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4, 5 자, 125 여유 있습니다. 쳐주고 5마리 치고 이렇게 해서 와이번들로 이거 가지고 뭐 좀 싸우면서 댕겨야겠죠? 지금 그나마 싸울만한 유닛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도 이거 안 치면 못 가네. 아니 왜 이렇게 맵이 빡빡하대.
자, 7일이기 때문에 공급을 한번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든가 아니면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런 애들한테 공급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는 여기 가 있고 영 하나 더 필요한데 봅시다. 잼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는 잼이 그나마 예,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저 못생긴 애보단. 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받아서 옮기고 옮기고 다음 영 뽑아서 옮겨서 보내는 걸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빵주세요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빵주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10개 고맙고요. 오랜만이에요. 주로 주말에 오시는 거 보니까 바쁘신가 보구나. 평소에 항상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10개 고마워요. 다시 한번. 자, 이거 찍어주면서 올라가기 전에 가서 여기서 만나서 드래곤 주고요. 두목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이리로 내리고 얘가 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가서 이 친구에게 역시나 드래곤을 주고 그 다음에 옮기고 자 저기 위를 이제 이 튜나로 너무 오랫동안 냅뒀으니까 이걸로 처리해주고 이 할아버지가 여길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거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친구가 받았으니까 들어가서 바쁘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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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주고 주고 자 본진의 거는 안 쓰니까 냅둘게요. 그냥 쓰지 않는 용도니까. 그리고 지금 크리스탈이 문제인데 크리스탈이 풍차 가면 왠지 크리스탈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크리스탈이 근처에 있는 데가 있는지를 봐주고 저 위에 스켈레톤이랑 이거 이 골렘 여기 처리해주면 딱이긴 한데 이럴 때 한번 메인 영웅을 돌려야 될지가 문제네요. 일단 시장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손해가 나긴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마법 길드를 올릴 때 그때 손해가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 지금 뽑아주는 게 아무래도 진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보내줘야 합니다. 여기서 왠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 네 또 봬요. 예, 또 뵙겠습니다. 바이 짜이젠 나라단단. 그리고 여기가 일로 보내서 올려주면서 얘가 공하고 얘 내려서 경험치 올려서 마법 옮길 준비해주고 그 다음 다음 영웅 누군지 잠깐만 볼게요. 아델라. 아델라 좋거든요. 차라리 얘보단 아델라 낫거든요. 근데 지금 저걸 받아서 일단 한번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이걸 찍어야 되기도 하고 오물도 찍고 여기도 웬만하면 뚫어줄까 싶어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상황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10대 빵으로 지고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예, 게임에 다른 때는 게임에 방해돼서 그런 거를 안 하지만 오늘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만에 3골 먹혔어요 막 그런 거 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여기서 이 친구가 올라가다가 이 코로니어스에게 백대빵이요 바꿔주고 얘는 이제 옮겨줄 수 있으니까 마법을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 저 풍차는 나중에 다른 애로 얘는 이것만 요것만 하고 그 다음에 길막을 해버렸네. 올라가면서 이거 정도는 찍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주면서 라일란드 내려가고 이거 찍고 이동력 늘리고 찍고 마나 높이고 여기서 드래곤 받아야 되는데 와이번 한 마리 줘야 되나? 아 이 드워프를 좀 받아서 할 걸 그랬네. 아무튼 얘가 내려가면서 저쪽에 있는 것들을 이것들을 솔직히 골렘 이거 골렘이 문제가 있는데 근데 골렘을 뚫고 나면 이런 것도 차지할 수 있단 말이죠. 이 골렘에다 던질 다른 유닛들을 하나 뭔가 마련해야겠어요. 뭔가를 갖고 와야 돼. 드워프라든가 이 드워프 한번 원정 갈까? 자 본진의 돈은 이제 9,900원이 있고요. 이거 가지고 드워프를 많이 늘려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잼도 있고요. 일단 딴딴딴 딴딴딴 여기까지만 갔다가 아까 말했던 대로 코로니어스가 잠깐 내려와서 이것만 찍고 내려와서 드워프를 모아서 그 드워프들을 버리면서 전투를 한번 해서 마리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요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일로 가있고 여기서 위에 있는 숨 먹고 이게 자 이 전투는 그냥 퀵을 돌리겠습니다. 그냥 앞에다 놓고 얘는 가지 말고 이 상태 아 퀵 안 돌려도 되겠다. 바로 붙으면은 사망. 이거 먹고 내려가고 라일란드 가면서 라일란드 폴란드 라일란드 자 만화는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이거 찍고 본진 가서 어차피 본진 못 들어가도 되니까 들어갈 수 있네요. 본진 가서 이동력 실력화하고 이 상태에서 유닛을 다 닥치는 대로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를 잠깐 안 쓰고 요렇게 해가지고 쌓아보면서
어떻게 처리해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조금이라도 숫자를 줄이는 식으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단단 다라 단다란 다란 이거랑 이거랑 요거는 놓고 그다음에 코로니어스가 이거랑 요거랑 뽑아서 올리고 그다음에 얘가 가서 이거 주고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야 되니까 이거 주고 받고 이거 가지고 올리고 일로 와서 여기서 잠깐 재미 와가지고 받을 거 받고 옮기고 빨라야 되니까 이거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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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 들어가고 들어와서 이거 올리고 합치고 합치고 해서 이거 받고 다시 이제 풍차 아니 풍차래 이 텐트 주고 자 요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이거 47마리 6마리 1마리 요거 가지고 숫자를 좀 줄이다가 항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걸 차라리 쓰지 말고 그냥 얘만 갖고 가고 아니 선턴잡이는 하나 있어야겠지? 요렇게 해서 싸우다가 항복을 하는 쪽으로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갑시다. 와 많다! 역시 골렘들 위풍당당하죠? 근데 고대에는 이렇게 남자들도 이런 약간 치파오의 저 뭐라 해야 될까? 포? 무슨 저런 형태의 옷을 입었었나? 시원하겠다 되게 시원시원하겠다. 따라다라다란 단다라다다란 방패가 있으면 딱인데 없으니까 석갑과 블레스 이런 거라도 겹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봐야겠죠. 일단 석갑 따라다다란 따라다다란 대기 대기 오면은 9짜리 7짜리 5짜리 3에서 5짜리 요걸 쳐주고 3 남았으니까 여기 브레스 빠지고 속도는 이기고 텐트가 부셔지는 건 좀 아깝긴 하지만 때리고 브레스 줄 걸 그랬나? 여기서 다시 슬로우 대기 그리고 또 대기 일부러 자 요거 6마리짜리 또는 9마리짜리 이거 때리고 사기증가 한 대 더 때리고 여기 브레스를 여기다 날리고 뒤로 다시 빠지고 여기서 블레스는 좋나요? 안 좋네? 블레스를 한번 주고 일로 와서 두 마리 나나나나란 나나나나나란 대기 이제 석가 다시 겹치고 대기 여름에 막 바쁘면 짜증나지 않아요 근데? 나만 그런가? 저는 다른 계절은 다 괜찮은데 여름에 바쁘면 짱나더라고. 자 어쨌든 여기다 딜들 날리고 한 마리 남은 거 냅두고 올리고 27 요거 그대로 때리고 대기 대기 대기를 타는 이유는 피닉스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리고 여기다 브레스 자 풀렸죠? 이제는 풀고 그냥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그래서 거의 다 잡았네. 잡긴 잡겠다 다. 이젠 붙어 되겠다 그냥 붙고 때리고 때리고 자 요렇게 드워프를 희생해서 큰 경험치 플러스 좋은 유닛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드워프 14마리가 남았는데 이거를 이제 잼한테 다시 실어서 운반을 또 해줘야지 해줘야죠. 토그림 이쪽까진 가있어야겠다. 자 이거는 쓰는 유닛이 아니니까 예 이해합시다 우리. 그리고 이 친구 다시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겠죠? 온 김에 이거라도 찍을까요? 튜나는 재산관리가 고급이 됐으니까 더 이상 키울 필요 없어 보이니까 이 중에서 그나마 키울 녀석이라고는 없네요. 네, 없습니다. 자, 본질에서 건물 같은 걸 한번 볼까요? 없네요.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아, 힐링이요? 고맙습니다. 이 게임으로 힐링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이 친구가 성괴를 파고 있네요, 벌써.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벌써 성괴를 파고 있어요. 아주 부지런한 친구예요. 이 시점에서 성급하고 두 달 갓 지났는데 컴퓨터들 이래서 시려. 자 여기서 한 묶음씩 줘야 되는데 이거 주고 이거 빼야죠. 그 다음에 와이번 요렇게 해서 댕겨야 합니다. 이제 이 유닛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라일란드는 와이번 요런거 모아가면서 댕겨야겠죠. 다이네 슬로우
한 마리. 아까 고르곤한테 죽은 한 마리가 너무 아깝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깝다. 딴딴다단단 각자 한 마리씩. 딴다란. 자, 이렇게 잡아주면 와이번 6마리 더 주고 12마리가 되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크리스탈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그나마 우리 골드는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그린은 조금이나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딴딴딴딴. 보자, 크리스탈 이런 건 나중에 부여우미 먹고요. 이거는 받는 게 좋겠지만 섞이니까, 피닉스랑 섞이니까 안 되죠. 받으면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페널티 위반상. 또 클리미스를 했지만 사기진가 저의 클리미스를 보조해주는, 네, 그런 아름다운 광경. 자, 잼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들고 댕기면 위험하니까, 페널티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나누기 시작해야 되는데, 엘프를 들고 있는 애도 얘가 엘프구나. 오케이, 얘한테 빨리 주러 갑시다. 페널티를 위반하면 안 되니까. 코로니어스는 여기 그대로 있고. 자, 이제 코로니어스는 스탯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일로 돌아가서 저쪽 위쪽에 이런 것들 다 돌려 줘야 되겠고. 황주세요 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건 너무 좋아요. 아, 무슨 약간 집 같은 곳인가요, 집? 고맙습니다. 10개 더. 감사합니다. 땡큐. 딴딴딴. 이 외교 소리라는 게 근데 빨리빨리 치고 못 나가면은 적들이 다 모든 유닛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고 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또 한 유닛만 쓰다 보니까 빨리 치고 나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진출이 늦은 막 그런 상태죠. 자, 이제 부활 같은 거를, 부활 또는 뭔가 타운포탈 그런 걸 옮길 수 있는 상태 되었어요. 그래서 코레니어스는 이 상태면은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이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라일란드가 중요하죠. 라일란드가 이제 지하로 본격적으로 내려와서 이 유닛들을 가지고 쳐야 되는데, 쳐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서 이런 것들 쳐야 된단 말이죠. 이제 데몬 막 이런 거 쳐가지고 경험치 모으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유닛을 합류시키고 해야 합니다. 이제는 던 종료. 이제 외교 소율로 인해서 유닛들이 계속해서 합류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유닛들 가지고 쳐야죠. 아, 저 와이번 좀 아깝다. 내가 빨리 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간발의 차로, 한 턴 차로 못 가겠네. 아, 이 와이번 아까워요. 엘리샤. 엘리샤는 싱글에서 참 좋은 영웅이죠. 싱글용 영웅. 따라다라다란 단다라다다란. 15마리 방패 같은 게 있었어도 드레온이라서 안 됐을 테고. 일단 업그레이드 된 거 138 때렸으니까 때려주고 빠지고 빠지고 내기. 자, 이 녀석을 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스는 대기 대기 뒤로 한번 쭉쭉쭉. 그리고 여기서는 생명력을 잘 봐가면서, 아, 얘네들이 브레스를 안 맞게끔 머리 잘 써가지고 이렇게 배치했구나. 어호, 요거 한 대 11 반격 뺐으니까 요거 한 대. 그리고 뒤로 한번 빠지고 100 남았으니까 조심. 이제 4 25 화살 한 방 23. 따란따라단 따란따라단 따란따란. 어? 야, 사기진가로 인해서 와이번 한 마리가 손에 났습니다. 아, 거참. 사기진가가 또 문제예요. 말썽이에요 아주 그냥. 안 죽을 수 있었던 게 사증 때문에 죽었죠. 자, 이제 그 슬로우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을 한 대 때리고 와이번을 마무리 치면 되겠죠. 좋습니다만 안 좋네요. 어쨌든 여기서 사이크로스를 모을 수 있으니까, 사이크로스는 스트롱홀드라서 그거 가지고 가야죠. 아, 오늘은 이제 축구도 하고 한국 축구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원래 수다를 많이 떠시는 그 여성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말엔 채팅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축구가 크죠, 축구. 자, 사이클로스 4마리. 그리고 아, 최면. 최면이라니. 어, 아, 이거 먹고 싶긴 한데 먼 딜이 없어가지고. 이 크루세이더, 이게 예견이 있으면은 보일텐데 예견이 없으니까 이거 들어올지 말지 알 수가 없네.
자, 슬로우. 일단 기본은 슬로우. 기본 베이스는 슬로우죠. 10마리. 이거 위험하죠? 생명력이 낮은 애니까. 3마리 마무리. 마무리가 안 됐네? 빠지고. 대기를 탈까? 어, 여기선 대기. 대기. 16마리 줄여서. 11마리까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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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이거. 한 마리. 12마리. 두 마리. 자, 이렇게 처리해주고 뒤쪽에 있는 몽둥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일란드는 지금 스킬 자리가 딱 대기 한 자리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기가 뜨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해지는데, 아 크리스탈 안 나오네. 상당히 위험해지는데 어떨진 모르겠고요. 지금 빨리 돌아다니면서 외교수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애가 한 명도 없네요. 이거 참, 들어오는 캐릭터 없어요. 빵주님 지금 제 말 들었나요? 자, 일단 옮기고 답변을 제대로 한... 제대로 들으신 건지 모르겠네. 올리고 방어, 대기, 네, 컴플렉스가 있으면 편하죠. 자, 이 친구는 그냥 한 칸 안 닿으니까 일로 가고. 네, 들어... 아이 그거 말고 그 전에 오늘 우리나라 축구하는 날이라서 없는 게 크다고. 그리고 주말에는 원래 여성진들이 많이 없다고요. 그렇게 말했었는데 못 들으신 것 같네. 자, 아무튼 이 친구는 이제 드워프,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다시 본인의 위치에 가 있고, 이런 애들이 합류가 돼야 그래야 시원시원하게 풀릴 텐데 아직까지는 있어 봐야겠고. 슬로우 잼 여기 그대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 얘는 그냥 요런 데 있고 여기는 됐고. 자, 요렇게 일단 턴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프리카를 보시니까 보이시겠지만 지금 카테고리 자체에 전체적으로 사람이 있는 방이 없어요. 현재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 한 마리 이거 받고 얘가 직접 요걸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한테 받아서 코로니어스가 운반을 해주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튜나는 미리, 아 아니다, 튜나 여기 가있고 코로니어스가 여기를 가있고. 아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아까 먹은 거에 막 트림이 나올라 그러네. 자, 요거랑 요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라일란드는 가만히 있고. 자, 토그림 요거랑 요거 돌리고 토그림은 밑에 있는 저 물레방아까지 가고, 그 다음에 튜나 여기서 대기, 옮길 준비, 코로니어스 위로 여기. 자, 요번 주차 영웅 오프레틴. 아 지금 나오네. 필요 없는데 이젠. 이젠 필요 없는데 지금 나오네. 자, 일단 3레벨은 무조건 올려놔야 되니까 3레벨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 먹고. 근데 계속해서 뭐 먹혔다 그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계속 방어를 하고 있긴 한가 보네. 자, 자유의지의 펜던트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군의 영웅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1일차 유닛을 한번 봐주고. 자, 사이클롭스 이거 석기죠. 좋습니다. 예, 석기. 손 석기. 아 아닙니다. 예. 자, 로크가 있는데요. 이 로크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사이클롭스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근데 그러기엔 만화량이 지금 43밖에 없거든요. 만화를 다 채운 상태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상태는 조금 위험하니까 돌아와서 만화를 채운 다음에 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를 더 탐험을 해서 더 찾아본다든가 해야 합니다. 아, 한 골 먹혔어요. 야, 역시 빠르다. 속전속결이네요, 참. 5대빵 가자, 5대빵. 딴딴딴딴딴딴란. 참 빠르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친구가 물레방아에 가야 되고요. 여차하면 드워프들 다 동원해서 치는 걸로. 그리고 아티팩트는 퀘스트 보상 아티팩트를 받을 만한 건 없고요. 예, 저도 솔직히 아까 5대빵이라고 했는데 냉정하게 보자면은 한 3대빵 정도 예상합니다. 자, 뱀파이어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 처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업그레이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으면 좋긴 한데 지금 지휘력이 있어가지고 받아도 좋거든요. 근데 이건 뱀파이어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뱀파이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받아야, 그래야 생명력 총합이 늘어나서 다른 애들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받아야 돼요. 일단 효율이 정말 쓰레기였으면 안 받겠는데 이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닛이라 받아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 활도 있기 때문에 사이클로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나그네 반지랑 여기랑 이렇게 두 개를 뚫어서 마을로 돌아가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요거 찍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코로니어스, 우프레틴 얘가 요거 가고 그 다음에 드래곤 예, 힐포트를 만약에 찾는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상황이 이야기가 좀 바뀌죠. 이거 옮기고 이거? 아하 먹히니까 다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 속보를 전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보내주러 가야죠. 근데 가는 길에 각개격파를 당하면 큰일납니다. 코로니어스 올라가고 예, 코로니어스 같은 경우는 여기 4레벨 올린 다음에 마법을 가지고 와도 되는데 지금 크리스탈이 여전히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을 좀 확보하는 게 아 맞다 나 아직도 안 먹었네. 나 저건 좀 잊고 있었다 진짜. 저건 먹어야겠다. 저 위에 골렘 뚫어놓은 거 저거를 내가 정줄 놓고 아직도 안 먹고 있었구만. 여기로 올라와서 요게 아마 3개짜리 예상하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거긴 한데 그래도 저런 거 다 먹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여기 안 갔네. 이건 뭐 안 가도 됩니다. 초반용이니까. 그리고 출발 전에 코로니어스가 올라가고 안 봐야지 하길 잘한 건가? 자, 화이트 이것도 합류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화이트는 좀 아니에요, 솔직히. 화이트에다 돈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밑에 외교관의 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외교관의 반지가 쓸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건 받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시체 조종 있지 않나? 아니구나. 전판이었나? 자, 7마리 야, 이씨, 미친. 야이씨 진짜 왜이랬냐 진짜 자 이거는 저의 실수기 때문에 안고 가겠습니다. 그냥 이건 제 실수예요. 그냥 안고 가겠습니다. 아 우리 불쇠 찍는다는 게 이게 제 수전증 때문에 요렇게 되다가 이렇게 찍혀버렸어요. 저의 이 패시브가 망각도 있는데 수전증도 있어서 부어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 좀 아마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시는 특히나 유튜브는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로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대로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45 16 이거 치고 위로 올라가자. 따란따란따라따라단 편안 따라단 따란따라단 단단단다란 어디보자 11마리 요거죠? 요거랑 한마리랑 자 전장의 수갑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이언트들 저 자이언트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게임의 판도가 크게 바뀌겠죠? 그리고 이 판감은 좀 위험하긴 한데 슬로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로우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어제 봤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이거를 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은 상당히 좋아지겠지만 저길 가기에는 조금 멀어 보이고 여기서 일단 코르니어스가 잘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 자이언트가 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판도가 갈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 잼 같은 이 잼이 이제 딱 이름부터가 자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잼을 내려서 저 밑에 있는 크리스탈까지 가는 길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날개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자원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일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갑을 왜 좋아하시는 건가요? 뺏을 수 있으니까 아티팩트를 뭘 생각하는 겁니까 대체. 여기 아래 용자의 무덤 저기 같은 경우는 외교관의 반지가 있긴 하지만 아마 그냥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날개 저게 있어야 그나마 좀 다닐만 할 겁니다. 5개네? 꽤 괜찮네? 5개면 나쁘지 않죠? 왜냐면 이러면은 4레벨 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걸 올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4레벨 올려가지고 부활 가지고 그걸로 타운 포탈 좋네요. 그거 가지고 이 그린을 모아서 그린을 살리는 쪽으로 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전달해준 용도니까 전달만 해주고 자 코로니어스는 이제 본진 들어와서 귀환이랑 저런 거 배워오러 보내고 얘로 가지고 이제 가서 운반을 해서 전달해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불드가 있긴 한데 저를 딱 바로 칠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뭐 잼은 죽겠지만 이거는 줘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우리는 판감도 있고 판감 70마리가 있기 때문에 지진 않아요 싸워도. 거기다 수갑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때려서 죽이면은 이게 예견을 쓸 수 있으면은 예견을 쓴 다음에
이 스탯을 보고 치겠는데 예견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수갑을 쓰고 때리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그냥 냅두는 게 이득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칩니다. 자, 2245. 네, 실패죠. 없습니다. 2245 스탯은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이거는 제 감의 실패. 142. 단단단단단단단. 이건 유닛 낭비예요. 치면 안 됐었던 전투인데 저의 감은 언제나 이렇게 항상 실패를 이끌어내네요. 4, 6. 이거 도망 못 가죠. 그래도 4, 14, 15. 자, 유닛들이 아주 불쌍하게 많이 죽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뭐 마법 스크롤이라도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1, 5를 잃었는데 금가마니와 이런 거를 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나마 금가마니나 이건 뭐 잼을 살렸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길은 찾아야 되고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아, 잼이 길막하고 있네. 이런 거지 같은 잼. 잼에게 이거 주고 어쩔 수 없이 일로 가야겠네. 잼이 지금 길막을 하고 있어요. 이 질럿 합류를 하죠. 근데 돈이 없어서 합류를 안 할 거예요. 자, 여기는 무조건 가야겠네요. 이건 도망가거나 합류할 건데 합류하네요. 22,950인데 지금 캐슬 유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받아야 돼요. 질럿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를 돈을 쓰더라도 받아야 그래야 이걸로 인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야, 이거 난리 났죠? 큰일 났습니다. 이거 불새 없어가지고 선턴이 안 돼요. 그래서 와이번이 여기서 나오는 와이번만큼 잃었습니다. 오히려 손해죠, 거의 뭐. 자, 질럿은 근접 페널티가 없으니까 그냥 때려버리고요. 때리고 이래서 슬슬 부활을 찍을 때가 됐는데 7마리 잃었고 6마리가 들어왔습니다. 한 마리 손해죠. 에이시드 잡고. 자, 에이시드도 빠르거든요. 지금 이거 에이시드보다도 선턴 잡을 수 있는 유닛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으면 다 그냥 쭉쭉 놓거든요. 아, 이거 참. 근데 도망가네. 이건, 야, 이건 큰 경험치인데 치지 맙시다. 뒤에 상자 있으니까, 판도라 있으니까 그냥 치지 맙시다. 경험치가 크긴 한데. 자, 울란드 여기 가있고 이 상태에서 턴 종료하고 이제는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 아우, 뻐근해. 아우, 오늘따라 목이 아프네. 아, 내가 시력이 조금만 더 좋았었더라면 거북목이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시력이 좋아집니까? 그냥 자연치료 되면서 시력이 좋아지는 그런 방법 없나? 딴딴딴딴딴. 자, 판도라! 아, 하피 45마리. 이거는 참 쓸데없는 걸 주네요. 던전의 유닛은 없기 때문에 하피를 써도 되긴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유닛을 줬습니다. 근데 대신에 요걸로 인해서 크리스탈 조금 확보할 수는 있겠죠. 잼은 여기 온 이유가 이것과 이것을 뒤지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요거를 뒤져주고요. 와, 근데 마법망토. 야, 크리스탈 광산에 크리스탈 매주마다 주는 곳. 이거면은 크리스탈 테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쓸모없긴 하지만 그래도 초반이니까 쥐어주고 이 상태에서 아, 정찰을 배우라고요? 정찰 마사지. 아, 마사지? 아니, 그런 야한 마사지라니. 너무 야하다. 이 베이모스 얘네도 지금 이 병력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올지만 알면은 갈기와 시위도 있고 치고 싶은데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시나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초원, 여기 초원이 아니죠, 고원, 여기를 가서 그거를 스킬을, 대기를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경험치 올리면 안 되고 올라가서 이 날개를, 아, 이 위에 있었는데 이 날개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먹고, 야, 마리수 보소, 어떻게 해서든 이거 먹고 그 다음 저걸 날아가서 대기를 배워야 하지. 배워지 않으면은 그러면 게임이 루즈해집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가서 마사지가 왜 야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주는 마사지를 받을게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디멘저 도어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넘어가면 되겠죠? 플라이 이러면은 그냥 저거 이프리트를 위험 감수하고 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 선 종료하고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 내 생남이요? 왜지?
자, 어쨌든 저 초록색이 지금 성계를 파가고 있는데 저 종족이 무슨 종족인지를 좀 봐둬야 될것 같습니다. 청록색 아니고 초록색이죠? 청록색인가? 구별이 안 되네. 초록색이 지금 캐슬이네요. 캐슬에 지금 성계가 박힐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마사지, 안마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자, 일로 올라가서 이거 한번 봐주고 여기도 한번 둘러봐줍니다. 유닛이 좀 받을 게 많아 보이니까. 그리고 라일란드는 그냥 본진에 돌아가고 코르니어스가 이거를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달해 주기 위해서 얘가 가서 받은 다음 바로 귀환을 써서 돌아오면 되겠죠? 갔었지? 이제 여기도 칠 수 있는 상태니까 이거 치자. 질럿이 많아졌으니까 이거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칩니다. 도망가죠? 이건 아마 도망을 안 가고 돈이 있었더라면 합류를 했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합류를 안 하는 걸 겁니다. 역시 세죠? 단단단단단. 아, 그래요? 스포츠 마사지를 할 줄 아신다고? 야, 갑자기 호감도가 저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아니지, 저의 빵주님에 대한 이라고 해야겠지. 자, 9마리, 5, 7 위험해요. 이거는 데스블로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우야, 큰일났다 이거. 일단은 센걸 써. 이걸 쓰고 얘를 무조건 죽여야 돼. 얘는 안 닿으니까. 어우야, 이거 위험하다. 야, 이거 큰일났다. 한 마리 죽겠다. 차라리 뱀파를 버려. 뱀파 10마리를 버렸는데 많이 아깝네요. 25, 한 발 8마리 치고. 아, 역시 지휘력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관리가 언데드가 있기 때문에 언데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얘 때문에 많이 깎아먹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지휘력을 커버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언데드 때문에 예, 안 되는 거죠. 아이 깜짝아. 축구골? 지금? 아니면 아까 거? 네, 엔젤리 얼라이언스를 들면은 사기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면은 대박인데 못 만든다고 봐야죠, 거의. 자, 이제는 유황과 다른 건 자원들도 슬슬 모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교역소를, 시장을 쓸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야이씨 장난하나 지금 나랑. 아, 나 진짜. 자, 일로 와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얘를 최대한 써먹으려고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얘가 갈 수 있는 위치까지 와서 이거를 주고 한 칸 더 간 다음에 여기서 주고, 이 봤잖아요. 이제 이 귀환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귀환을 가지고 돌아가서 바로 여기서 이제 마법을 5레벨까지 배울 수 있는 거죠. 지혜 있지? 지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플라이를 받으면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컴플렉스에 가서 좀 노릴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화 한번 채운다고 치고, 아니다, 이 동력 남아있으니까 어디 좀 갈까? 근처에 어디 갈 데 있나? 뭐 저쪽 좀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갈 데 없네. 자, 7일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위로 넘어와서 플라이 써서 넘어간 다음에 저 컴플렉스를 쳐야 되는데, 문제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쓰기 위한 크리스탈 모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크리스탈을 모을 수도 없다는 거. 저런 저 풍차 저런 데서 나오지 않으면은 안 모인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데, 이런 데서 죽지 않으면 여긴 털었겠고. 네, 트리플 마이너스 뒤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런 데서 크리스탈을 뭐 죽거나 풍차에서 왕창 나오거나 뭐 요런 요거랑 요거를 노려서 이 두 개에서 왕창 만든다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가망이 없다고 봐야죠. 이건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우프레틴을 뽑아가지고 이 녀석을 보내서 저기서 한번 봅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얘를 여기다 보내고 해서 크리스탈이 혹시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잼을 여기다 보내가지고 이거를 요번주에 먹어야 되고 다음주에. 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 전에 없죠 뭐. 오케이,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단단 만화는 예, 딱 돌아올라 했죠. 이동 포인트 보고 풍차에서 전부 다 크리스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래곤 다 뽑고, 그
그 마법 길드 테크도 타고 해서 가면 딱인데 진짜. 자, 봅시다. 주차가 지나갔습니다. 일단 순, 첫발 순, 이거 뽑고 출발, 돈 받고, 이동하고, 얘가 요거 찍고, 두 번째 잼, 내려가고, 잼은 일로 가서, 여섯 개, 그리고 우프레틴, 요거, 철광, 한 개도 안 나왔네. 자, 요래 버리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죠. 이러면 일단 지금 중요한 거라고는 4레벨 돌려서 그 4레벨로 역시 안 나오네요. 예, 슬픔 항상 나오죠. 예, 슬픔 이지랜 방송 패시브. 요래 버리면은 아 어찌하냐 이거. 그냥 유닛 숫자로 밀까? 이거 아직 컴플렉스 그냥 밀어야 될것 같은데 빈집일 때. 보자. 컴플의 위치가 여기네요. 아 이건 상당히 멀어서 디멘전으로 한 번에 접근도 못하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고 방비도 할 거고 이건 안 좋은데 위치도. 여러모로 안 좋아요, 여러모로. 저 위는, 이윗 땅은 안 좋아. 그래도 일단 지금 망설일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스킬 자리가 이제 물만 다 차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물 차는 거는 차면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성을 뺏으면서 전투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또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저걸 뚫지 않으면은 지금 시점에서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래곤 한 마리 오고 있는데 그거랑 여기 남아있는 거한 마리랑 놓고 갑니다. 그냥 턴 종료. 아저 크리스탈들 뺏기는 거좀 아까운데. 안 그래도 크리스탈 없는데. 딴딴. 자 현재 1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그 쉬는 시간이라 축구 봅시다. 여기서 라일란드가 올라가서 이동거리 증가시키고 마법은 봅시다. 플라이를 찍은 다음에 마나 채우는 게 이득이죠. 예, 그렇긴 한데 위에 좀세 보이는 이런 애들은 뺏어야 되거든요. 이런 애들은 모든 걸 뺏어줘야 합니다. 근데 아마 안 닿을 수, 닿네요. 개꿀. 예, 뺏어야 합니다. 수갑 꼈죠? 이런 좀 어중간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이런 녀석들은 지금 부활이 없긴 하지만 와이 자리 뭐 있더라? 하피. 하피 일단 4파로 사망. 마나 남은 거57. 빨리 죽여야 돼 이러면. 공기 없고. 뭐야 저 타이탄 검 끼고 있구나. 타이탄 검에 드래곤 날개옷 정도? 체라를 얘한테 써서 이걸 날리고 3마리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이고 부활 한번 하고 한대 맞아주고. 와 사기 80 아니 8 이걸 한대 때리면서 앞에 붙고 그 다음에 이거 차례니까 먼저 때리고 59마리 얘로 때리고 얘로 이거. 자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안 그러면 또 날립니다 4파. 근데 좀딜 좋은 게 없네. 번개가 없어가지고 하필 번개를 써야 되는데 여기단. 아 4마리 남는단 말이지. 저 속도도 빨라요 저거. 아 이거 봐 4파 쓰잖아. 그래서 죽였어야 되는데 번개가 있었다라면 죽었어요. 근데 차마 체라는 쓸수 없어서 조금 더 잃었지만 뭐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역시나 이렇게 뺏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콘의 갈기와의 시위는 어딘지 알았으니까 이거는 샤프슈터의 활을 만든다고 봐야죠. 근데 샤슈알은 궁술이 없기 때문에 황금알이 더 나아요 이건. 그나마 좀 붙어서 때릴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낫습니다. 일단 아이템을 좀 종합을 해볼까요? 일단 공방이 좋아. 그래 사기 행운이 낫겠다. 시체 조종 이걸로 인해서 이 얘를 살릴 수 있겠는데 이거는 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 이거. 그리고 뱀파이어 외투 뭐 나보고 네크로폴리스 하라는 건지 지금 최면 빼고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이 상태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는 다 털었을 테니. 뭐야 왜안 먹었어 이걸 아깝게. 이걸 지금 시기까지 왜안 먹었을까. 딴딴딴딴. 자 유황을 챙겼고요. 10개 무료.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를 가야 되는데 한참 걸리고 다음 턴에 플라이 써서 갈까 뭐 어쩔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처에서 띵까띵까 놀다가 코르니아스는 돌아가고 이제 암튼 중요한 거는 컴플렉스에서 대기를 무조건 배워야 된다. 안 배우면은 이 게임은 한 6시간 해야 된다. 앞으로 6시간 더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플렉스에 가야 합니다. 가서 뭐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 터야죠. TT TTTTT 어? 아 이런 여기 막히는데? 어 큰일났다. 자 대사의 장식 D 외교관의 반지 한 개만 더 있으면 되는거죠 저거. 한 개 더 있으면 외교 소리 짱짱 세집니다. 아 지금 끝났구나. 전반전 끝. 뭐 1대 빵이에요? 아직? 역시나 잡으러 오죠. 잼 잡으러 옵니다. 아 장식 D 뺏겼구요. 잼이 금가만히 끼고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망을 아마 못 갈 겁니다. 아 보다가 껐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여기는 이제 길이 깔려있으니까 웬만한 만화 애 끼고 이런 것도 찍고 싶긴 하지만 일단 올라가고 쭉 가다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아... 아 괜히 봤다. 자 한 턴 만에 와 오케이 됐어. 이러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스피디한 게임 진행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여기다 그냥 체랄 날려야 돼요. 날리고 가고 가고 이제 두 마리 오케이 끝났어. 사기 저하만 사이클로스에게 안 들어오면은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가면서 물이 찍히면서 들어와서 마법 대학에서 대기를 찍어주면은 완벽, 완벽 그 자체 스킬 좋고요. 저는 이 물이 탐색술이 좀 찍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안 그래도 대항해 시대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2를 할까 4를 할까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배웠고요. 예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외교술을 쓸 거니까 예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저는 여기서 아티팩트 상의를 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수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판매하는데 아이 그래 판매하는데 쓰자. 판매하는데 쓰는 것밖에는 용도가 없다 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판매하는데 써야겠네요. 크리스탈 때문에. 이거 샤프슈터의 화살이 만들어지지만 위치도 알지만 필요가 없어요. 궁수이 없으니까요. 이건 냅둘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냅두자. 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냅두고. 자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을 크리스탈로 다 팔아주면은 이걸로 가지고 이제 4레벨 돌릴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본진이 아니고 멀리 있는 위치니까 여기서 여기다가 돌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5레벨 디멘전 도어도 돌려야겠지만 일단 부활이 급하니까 부활부터 찍어줘야 플라이로 날라댕기면서라도 부활 가지고 어떻게든 하니까. 자 이동 포인트 현재 454포인트라는 거는 갔다 돌아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배워주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온 김에 드레온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드레온 갖고 오던 거 다시 뺏겼었죠 이거. 이건 나중에 두 마리 됐을 때 받읍시다. 어쨌든 이거 가지고 드레온 살려가면서 이제 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있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대기 조망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기 조망도 좀 돌려주는 게 좋을 텐데 자원적으로 5레벨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여유가 없어서 일단은 보류하고 여기서 컴플은 부활 나올 확률이 다른 타운보다 낮다고 합니다. 네, 각 타운마다 각 마법에 대한 확률과 그리고 아예 안 나오는 마법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코르니어스는 됐고 이제 풍차나 돌리고 이거 몇 마리나 모였을라. 23마리 별로 안 모였네. 먹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진짜 안 모였네. 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아 컴플 3단계 아 그건 제가 자원 때문에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보고 그냥 끈 거예요. 컴플은 안 돌리려고 그냥 끈 거예요. 이거 왜 댐볐지? 뭐지? 뭐야? 4-3 마법이 센가? 뭔 생각이야? 뭐야 너 왜 왔어? 왜 쳐와? 아 인프가 있구나. 나 왜 쳤나 했네. 어? 요요요요요 잼 도망가야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 된다고 아까 말했고 불새 한 마리를 없애고 도망갔으니까 이득이죠 이건. 잼은 그 금가마니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망을 가야 하는데 조금 적이 많아서 그게 문제였는데 다행히 야 축구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자 바로 이거 뽑아주고 내리고 얘 이제 뭐 요런 데다 박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일란드 얘가 중요한데 지금 어디 봅시다. 이거 대기 조망 하나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보자. 뭘 돌리고 있니? 불행? 3레벨 왜 돌리니? 확정해 하고 자 1레벨을 돌려서 대기 조망을 배워야 그래야 이걸로 이제 근처에 영웅이 있나 적군의 영웅이 있나 봐주고 딴 데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봐주고 근데 대기가 지금 초급이네요.
그래서 안 보이죠? 그렇다는 건 경험치를 어디서 올려야 된다는 건데 드래곤의 성역이 있을만한 부지를 봅니다. 대략적으로 있다면 요런데 또는 요런데인데 없을 확률이 커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여기서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 나가은행 이거 안 털려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털려있겠죠? 역시 이 마력, 지력 요런 것들을 지금 지력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후달려서 그런 거 올려야 그래야 본격적으로 날아댕기면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5레벨 디멘전 도어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턴 종료. 난난난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마무리 쭉 하고 패배 소식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묻었어라는 말 쓰는구나 요즘은. 내려와서 이거 찍고 그 다음에 플라이 쓰고 댕겨도 되죠. 근처에 성이 있으니까. 근데 언제 어디서 적군이 갑자기 갑툭튀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마나 안 쓰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력 그리고 여기선 마력 이 되게 좋은 건물이 많았네 이 근처는. 자원이 나가은행 두 개에다가 사이클스 저장소에다가 뭐 이것도 돈 주는 것도 많고 저 근처는 완전 축복받은 땅이네. 여기 박혀있고 여기 가만있고 얘는 여기 있지 말고 이거 운반해주는 드래곤 운반용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일단 완료됐고요. 여기선 피닉스를 뽑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선턴잡이용 유닛을 좀 더 활용을 해서 빨리빨리 다닐 수 있게 됐고요. 지금 예견을 또 배워야죠. 예견 왜냐면 저 베이모스라든가 저런 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베이모스 밑에 있는 자이언트 그런 거를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견이 필요한데 이것도 갔을 테고 다 같이 이거는 6일차인데 레벨업 올릴만한 데가 저기를 한번 갈까? 여기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그래서 아니면 밑에 있는 베이모스를 치든가 이런 거 안 쳤네. 그렇다는 거 이것도 남아있나? 이쪽 거는 됐고 자, 일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네. 아, 외교술이 제 매력으로 그죠? 예, 맞죠? 여기 있네요. 근데 이거 쳤겠죠? 왜냐? 타이탄의 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혹시 모르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기를 쭉 타면서 턴을 종료하고 하면서 자, 유황이 이제 모자라요. 턴 종료하고 유황 저게 안 쳐져 있다. 그럼 좋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축구 때문에 시청 인원이 많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업 버튼 한 번씩만 오른쪽 아래에 있는 따봉 버튼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진 오죠? 이거 막으러 갈 준비해야 합니다. 보라색 깃발 딴딴딴 다키스트 말콤이 오고 있는데 이 정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치이구요. 이거를 찍기보단 이동력을 애껴서 이걸 보고 가는 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지기만 잡았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타이탄의 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봐주고 이건 플라이로 넘어와서 이것만 치고 크리스탈이랑 요 뒤에 있는 거 확보하고 이거 죽이고 이건 경험치를 만듭니다. 경험치가 지금 필요하니까요. 이제 언데드를 34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뺄 때가 됐어요. 이게 또 언데드가 큰 역할을 지금 사기 저하의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데드를 빼야 합니다. 이제는 다음 마을 갈 때 언데드를 놓고 오겠습니다. 자, 잼 두 개, 크리스탈 한 개. 이 근처에 어디 교역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치고 이거 안 가져왔거든요. 사이클로스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동거리가 애매하고 본진을 뚫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얘를 막으러 한번 본진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본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다가 지금 대기조망이 고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놓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가서 기다려야 겠죠? 기다리면서 이동거리 최적화하면서 만화 채우고 요렇게 기다려줍니다. 무슨 탄감이 있으니까 그거 쓴 거 같네. 아이템 쓴 거 같네. 유황 4개. 유황 4개라. 네, 다키스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해서 깰 때까지 하려고요. 앞으로. 자, 이거는 좀 무리해서 5레벨 한번 지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도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게임 진행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자, 땅의 정령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여기다 이걸 찍고 그냥 이걸 배운 다음에 컴플렉스에 5레벨 올려서 찍는 걸로 저는
하도록 하겠고요. 7일차니까 애들 다 돌릴 때가 됐죠. 얘는 그냥 여기서 얘 시선을 좀 끌어주면서 시선 강탈해주면서 일부러 저희를 못 벗어나게 해서 죽이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후반전 시작했을라나 이제? 단단단단단단단 와 마법 저항 오프레틴 열 도망갈 수 있겠는데 오프레틴 TT 8마리였고요 마법 저항했네요 신기하네 자 처음 보시는 분들 또는 즐겨찾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즐겨찾기 하나하나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잼잼잼 두 마리 가 그리고 이거 찍어 코로니어스는 받을 거야 잼 운반 마법 두 마리 주고 코로니어스 출발 가서 이거 줄 건데 잠깐 스탑 그리고 여기서 출발 전에 2레벨 예견 한번 돌려보고 가고 싶은데 자원이 더 이상은 이제 바꾸기가 조금 힘들어졌고 그리고 돈은 외교술에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막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전 내비두고 이 상태로 그냥 출발합니다 다 가지고 따란란란란란 여기서 이거 주고 그 다음에 라일란드 출발해서 아까 이 녀석을 도망 못치게 수갑을 끼고 있으니까 죽여야죠 자 이제는 사기 저하가 안 뜰 겁니다 그리고 부활도 있으니까 이런 거 죽는 거 살려야죠 그냥 붙여버리고 바로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보자 부활 부활 마나 조금 딸린다는 게 흠이긴 한데 흠...이긴 한데 대기 이거 죽여요 부셔버려 바삭바삭 어디보자 좀비가 지금 턴이 남아있거든요 그래 좀비를 쏴줘야 그래야 얘가 좀 덜 죽겠죠 21로 남았으니까 이 상태 속도가 빠른 순으로 이거 치고 그리고 좀비가 더 단단하니까 얘를 때리고 싶긴 하지만 좀비를 저는 아 근데 판감한테 닿네 그러면은 이거 제거 그리고 이거는 판감과 나머지 애들로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해주면 속도에다가 땅치기에다가 아 땅 그거 괜히 배웠다 땅 청소만 괜히 배웠다 아무튼 많은 걸 줬습니다 이 친구가 참 착한 친구였네요 자 아이템 중에 바꿀 만한 거 뭐 쓸만한 거 있는지 한번 봐줍니다 땅채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 쓸모없는 것들은 다 갖다 바꿔서 마법 돌리는데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바꿀 만한 거는 없네요 뚜껑도 딱히 좋은 거 없고 자 요 상태로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에 와서 아까 말했던 대로 바꿀 걸 다 바꿔서 쓸데없는 걸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5레벨 올려서 이제 뽑아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거 크리스탈 크리 하나 됐고 이제 유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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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없네 가슴 자 가슴 바꿔줘야죠 그리고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안 바꾸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주면 11개 10개가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5레벨 올리면 여기서 디멘전 도어가 뜨는 거죠 디멘전 도어 땅정 뭐 땅정처럼 생기긴 했지만 디멘전 도어 자 어쨌든 이 대기 마법을 고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레벨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나무라든가 대신에 예견이 땅 때문에 예견이 생겼어요 이거면은 대박이죠 이거면은 이제 지하에 있던 괴수들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에서 한번 돌아댕겨 봅니다 지하에 있는 이 베이모스 죽였나? 아니구나 요런 애들이 지금 아군이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나가 50마리 막 이런 거 이런 거 받아주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이거 돌리고 그 다음에 이거 돌리고 아까 죽어가지고 못 돌린 것들 쫙 돌려줘야죠 다 돌려주고 자 여기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상대방 영웅은 좋은 아이템 보관 창고 예 그죠 아이템 그냥 계속 얘네들이 돌아댕기면서 모으는 거 가서 좀 모였다 싶으면 이제 수거해주면 되는 거죠 우린 가가지고 수거 한번 싹 해주고 그러고 가면 됩니다 좋은 창고들이죠 자 남아있는 유닛 중에 좀 괴수급들 괴수클라스들을 다 흡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하로 가야죠 이래서 외교술 플레이가 시원시원하고 쾌감도 있고 재밌단 말이죠 이게 42,000 자이언트 21마리 자이언트 21마리 이건 받아야 되겠는데 일단 에베를 보고 생각하자 에베 아 마력이 딸리네 얘네들은 무조건 싸운다 그렇다는 건 얘네도 안 될 것 같아 자이언트를 받으면 바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 상황에서 자이언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이언트를 받습니다 근데 돈이 지금 좀 이걸 받아버리면은 돈이 좀 문제인데 자 타워 유닛이 나왔거든요 타워 근데 타워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이대로. 오우가 방패가 있네요. 아, 아까 그걸 애낄 걸 그랬나? 자, 드나와 싸운다고 하는데, 이거는 쌈질을 해서 경험치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험치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쌈질을 좀 해서 경험치를 모아야 합니다. 부활도 있어서 살릴 수 있겠다. 17마리, 21마리니까 16마리까지 충분하죠? 자이언트는 저래 봬도 굉장히 굼뜨고 거지같이 생겼어도 7레벨 유닛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15에서 17. 저래 봬도 7레벨이죠. 그리고 4레벨. 이거 같은 경우는 딱히 배울 게 없거든요? 근데 물이 있으니까 복제, 클론 같은 거를, 아, 있지, 근데. 지금 내가 4레벨 중에서 배울 만한 거뭐 있나? 안 가도 되겠지? 안 가도 될것 같네요. 뭐, 땅, 그것도 있고. 그래도 보자. 클론이네. 진짜 클론이네. 자, 마고그 230마리. 죽여서 경험치 만들어야겠다. 딴, 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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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사기. 아, 뭐야. 한 번도 안 떠. 뇌파 쓸걸 그랬나? 딴딴딴딴딴딴딴. 황금알이기 때문에 원거리 페널티는 없습니다. 115마리 이거 잡아서 역시나 경험치로 바꿔서 대기를 중급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적군의 위치가, 적의 영웅의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좀 견제를 할수 있겠죠. 이게 온다 싶으면 돌아와서 치는 걸로 해야죠. 내려가다가 이거는 먹고 갑시다. 그래도 생명의 반지 같은 경우는 합치면은 이제 또 엔젤릭 얼라이언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엔젤릭 얼라이언스? 엘릭서 오브 라이프. 예. 엔젤릭이 될 리가 없죠. 잘못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5레벨을 좀 돌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불새 3마리가 나왔으니까, 이거, 내가 왔을 때안 뽑고 갔나 보구나. 이거 받고 갔어야 되는데, 안 받고 갔네요. 전 나중에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뽑아놓겠습니다. 혹시 뺏길 수도 있으니까요. 돈이 없네요, 이제 슬슬. 턴 종료. 네 골만 더 먹으면 될것 같네요. 아, 제가 보기엔, 아까 말했던 대로, 3대 빵일 것 같아요, 3대 빵. 자, 이 새끼빨. 그러니까, 컴플렉스. 컴플렉스는 저에게 뺏긴 뒤 7일 동안 성을 못 먹었기 때문에 숨졌습니다. 내려가서 이 유황도 지금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영웅을 하나 뽑자. 드워프. 그리고 뚜껑. 자, 뚜껑과 경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로크는 칩니다. 이 로크도 아마 돈이 있었으면은 합류를 했을 로크였을 거예요, 아마. 딴다라다다란. 딴다라다다란. 이렇게 경험치랑 먹어주고, 이 뚜껑이 지금 뚜껑보다 많이 좋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 여기를 왔고요. 그냥 컴플렉스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영웅 하나 뽑아서 아무거나, 리사 같은 이런 수은 영웅이 좋죠, 지금은. 자, 유닛 섞이면 안 되니까 이거 다 잘라버리고, 내리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주고, 자, 이 뱀파이어는 나중에 운반해줄 때, 옮길 때 쓰는 용도. 이거 가지고 전달해주러 갑니다. 이걸 가지고 선턴을 잡아야죠, 우리는. 그 다음에 이런 애들 다할거 했고, 이동거리가 짧아서 문제야, 이동거리가. 이동거리를 이제 신경을 좀 쓰기 위해서는 사이클로스가 이게 업그레이드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빼고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잘라야 되는데, 아니면 속도 목걸이를, 속도 뭐, 끼고 있네, 이미. 나그네 반지도 끼고 있고, 기병의 장갑을 얻어주면은 그나마 나아져요. 암튼 후반전도, 예, 상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먹고요. 내려가다가 여기 성은 이제 치러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전에 얘기는 써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이 합류를 하는지. 자, 91마리 이프리트는 81,900원을 주면 합류를 하겠다. 그리고 나가는 아직도 싸운다, 자이언트가 들어왔어도. 그 다음에 에베는 14마리인데 42,000을 내놓으면은 합류를 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교환 세트라든가 그런 걸 모아야 되는데 좀 없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플라이를 또 이제 제 맘대로 써도 되니까, 이거를 받진 못하더라도 경험치는 많이 주거든요. 왜냐면 6레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는 데 씁니다. 받는 데가 아니고 잡는 데. 이걸 원래 이렇게 들어온다는 이런 애들은 냅두다가, 못 받으면 그냥 냅두다가 나중에 돈 생겼을 때 받고 막 그래야 일단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생명력 110. 역시 방어력이 이제 13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한테 맞아서는 거의 안다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죽었네요? 야, 마지막 반격으로 죽었네요? 내가 이거 못 보고 그냥 끝냈는데 조금 아깝습니다만 뭐 이 정도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플라이를 쓰는데 만화를 이제 아낄 수 있게 됐고요. 여기로 온 이유는 이거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드래곤이 아 드래곤? 다이아몬드 골렘? 다이아몬드 드래곤 뭐야? 이걸 잡고 이거 먹으면서 여기서 경험치를 다 올려서 이걸 고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티팩트를 찾아야 그래야 저걸 바꿔서 돈으로나 자원으로나 바꿔서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얘는 대체 언제쯤 언제쯤 접근을 할까요? 어쨌든 가지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수은도 먹고 턴을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드 같은 거. 따단 저 내 아까운 크리스탈. 이런 상황에서는 칼리드가 나오면 좋아요. 칼리드 영웅 중에 칼리드가 유황 특기인데 매 턴마다 유황 한 개씩 늘려요. 그러니까 광산이랑 똑같은 용도인데 그런 녀석 있으면 이런 상황에선 좋아요. 단단단단 어디보자. 이 녀석이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뚫고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받읍시다. 자, 다이아몬드 골렘. 이 녀석들도 골렘 중에서 제일 센 골렘이에요. 일반 타워에서 파는 일반 골렘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까처럼 막 댐비다가 드래곤 하나 날려버리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단단단 85 충분하죠? 여유있게 잡아주고 경험치로 대기를 고급을 찍으면은 디멘전도가 나왔을 때 횟수가 최대가 될 테고 거기다가 적의 성의 위치도 볼 수 있을 테고 최상이죠. 그리고 여기서 자이언트까지 추가하면은 모든 게 완벽합니다. 슬로우 넣어놓고 24마리 제거. 따란단단단 방패는 드래곤한테는 안 먹혀요. 드래곤은 1에서 3레벨까지 마법의 면역이라서 이 드래곤은 G 드래곤이었으면은 모든 마법 면역이었겠지만 이 드래곤은 구려서. 자, 판도라가 밑에 또 있네요. 근데 이러면은 안 가볼 수가 없지. 판도라 지금 물도 아직 고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야겠는데 이것도 아마 합류할 거거든요. 얘기는 써보면은 65,255를 주면은 합류한다고 해요. 그치만 죽여야죠. 원래 이 자이언트랑 겹치기도 하고 이 캐슬 아니 타워 유닛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선턴을 먼저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서 슥슥 썰어버릴 수 있게 됐어요. 그치만 느린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죠. 그냥 기념 삼아서 써봤습니다만 되네요. 역시 속도템이 많아서. 자, 디멘전호가 생겼죠. 모든 공기마법 전체예요. 이거는 공기마법 전체 저게 나왔습니다. 파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디멘전 도어를 써서 좀 더 여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는데 저는 요 자이언트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가서 예견 상태로 5만 25의 타이탄 5만 5만 9천 이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어디 가서 번담? 돈 어디 가서 버나? 아티팩트 파는 거밖에 없지 지금. 여기 죽인 다음에 돌아갈까? 발레스카이 뭐야? 공이 8이네 근데. 이젠 거의 뭐 그냥 청소만 하면 끝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 시점에서 돌아가자. 요 시점에서 돌아가버리고 여기서 쓸데없는 아티팩트 팝시다. 이제 마법을 안 돌려도 되게 됐으니까 전부 다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이렇게 처리해주고 갑니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돈일 뿐이에요. 원래 나중에 시장이 여러 개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 근데 리스타한테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돌아가 버리면 어떡해. 어쨌든 시장이 여러 개 생긴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게 돈적으로 이득인데 아니면 또는 고원에서 이제 보조형도 돌리다 보면은 이 새로 생긴 건물인 그 물물거래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팔아주는 게 이득이지만 저는 그냥 팔았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굳이 뭐 시간 끌 필요 없죠. 드디어 날라댕긴 애가 하나 나왔네요. 토그림이 사망했는데 라이언이 나왔습니다. 저 죽이러 갑시다. 이제 그 전에 리사가 다시 이걸 돌려줄 수 있을라나? 가서 6일차 배틀드워프 리사한테 이건 받지 맙시다. 그냥 저 선턴 뺏길만한 유닛이 있었나요? 골드 한 마리. 이거 선턴을 뺏기네. 피닉스가 있긴 있어야겠는데. 조금 아깝긴 하지만 이동거리가 좀 손해긴 한데 가서 받아서 갑시다. 그래야 선턴을 잡으니까. 선턴을 잡고 안 잡고의 차이가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거를 사용해도 되고, 근데 이거를 그냥 타운 포탈 써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SMR 해주세요. 네, 나중에 한번, 네.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자, 라이언한테 안 닿는데 이걸 딱 찍으면은 한 칸으로 닿을 거예요. 안 닿네요, 젠장. 이동 포인트가 몇 포인트였는데 남았는지 딱 숫자로 정확히 볼걸 그랬네. 여기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아스머, 예, 아스머. 아스머르. 아스머르. 야, 이거, 피닉스 주고 죽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스탯 높네요. 이 친구는 뺏어줄 만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메인 영웅, 라일란드의 문제가 마나가 좀 적다는 건데, 그것만 어떻게 잘 커버치면은 될것 같아요. 따단, 도망가네. 보자, 요 밑에 하나 더 나왔죠, 방금? 그래, 다 뺏자, 다 뺏어. 여기니까, 이거를 올라가서, 이걸 일단 뺏고, 예견 한번 써서 스테이터스를 보겠습니다. 15, 7, 11. 뺏을 만한 가치는 있는 녀석이에요. 도망 못 가니까 마음 놓고 요리해주면 됩니다, 이건. 대충 뭐 체라를 쓴다든가, 57마리 꽤 많네? 한번 써주고, 대기, 슬로우. 이 녀석은 지금 이 상황부터 벌써 도망갈 신호를 키고 있을 건데, 수갑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상태인 거죠. 불쌍하게도. 살려야 되는 건 이거. 여기서는 이 친구가 그나마 슬로우가 걸리니까, 아니, 그 뭐야, 장님이 걸리니까, 여기서는 장님을 여기다, 아깝지만, 여기다 거는 게 좋겠지만, 여기다 걸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부활을 써야죠. 골드들의 오늘 일부러 안 올려놨기 때문에 부활이 들어갑니다. 골드를 올렸으면은 부활이 안 들어갔겠죠. 근데 안 올렸기 때문에 부활이 들어가요. 다음 턴이 됐을 때 부활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 네 마리 잡아주면 되겠죠. 여러분, 아티팩트는 다 됐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아주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서 한 마리 잡은 다음에 저 컴플렉스 쪽도 하나 잡아야 되는데, 한칸 가서 안 지키네. 요거 한 마리 제거, 알라가 3548. 얘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네요. 자, 지금 마나 44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마나 문제인데, 저 컴플렉스 쪽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자이언트의 수의 압박 때문에 안 들어오긴 할 거예요. 여기서 와이번 버려야겠다. 와이번 버리고 판가문 살리지 말고 이거 치고, 어디 보자, 세 마리 이거 그냥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이고. 못 죽였네, 이럴 수가. 이제 사기 관리도 좀 해야 되니까 이거를 살리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마리랑 31마리? 아, 숫자 왜 저렇게 많아. 이거 또 죽겠는데, 이거? 슬로우 안 쓰면 죽겠는데. 아, 아깝지만 슬로우. 마나 거 제거. 자, 이것들은 일부러 버렸습니다. 이제 와이버는 버릴 거예요. 얘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티팩트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 가서, 여기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녀석을 좀 대비를 해서 막아내야 되는데, 성에서 막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 막아야 되는데, 일단 요번 주차에 뺏어온 아티팩트 종합합시다. 이거 1500원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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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이렇게 종합을 해서 돈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돈이 몇푼안 되네. 대신에 이러면 자이언트 25마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캐슬이 있나요? 아니, 타워. 타워가 없네. 아, 야, 타워가 없어, 타워가. 타워가 있었더라면은 50마리의 타이탄이 생기는 거거든요. 타워가 없네. 이 녀석은 본진에 오고 있는 주황색 녀석인데 저걸 잡아야겠죠. 스프라이트였나요? 잠깐 잘못 봤네. 여기서 다시 한번 릴레이를 해야겠는데, 얘가 일단 출발 가서 일단 유닛부터 먼저 주고, 잼, 우리 꿀잼. 이제는 이렇게 유닛을 꼼꼼히 하나하나 다 옮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도 확실한 처리를, 확실한 일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옮겨주고, 호르니어스한테 맡겨서 갖다 주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라일란드가 여기 출발하기 전에 세 마리 뽑아주고, 이거 가지고 가서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 근처는 없고요. 지하에 한 마리가 있긴 있는데 본진에 오고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본진부터 가서 여기서 세 마리 뽑아서 요렇게 가주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도움 안 되고 사기나 낮춰놓는 이런 애들은 좀 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 녀석은 아티팩트가 많겠죠? 딱 봐도 병력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아티팩트도 있어 보입니다. 10, 15, 16, 9 이 정도면 좋네요. 네, 이건 아티팩트가 있죠. 디멘전 한번 까꿍 해서 잡기 전에 일단 자원부터 이거 이거 그리고 가서 제거. 온 김에 이거 찍어야겠다. 캐슬 뺏으면은 저런 것도 이제 할 필요 없는데 보자. 이거는 저기다 유성폭풍 날리고 싶다. 여기다 블랙이 안 들어가긴 하는데 데미지 몇이죠? 425. 이건 그냥 선턴을 위해서 그냥 헤이스트를 쓰는 게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26마리까지. 그러면 이거는 여기. 근데 이거 쓰고 싶네. 이걸 때릴까? 아니다, 여기 때리자. 어? 아, 불드로 선턴 잡았구나. 야, 불드로 선턴을 15. 이것도 좀 많네. 자, 이 친구는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냥 대충 처리해주면 됩니다. 대충 대충 처리하다가 살리면 돼요, 마지막에. 와, 무슨 노포가 막 세대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네. 그러고 보니까 노포가 좀 이용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세대로 때리게 만들면은 좀 쓰겠다, 사람들이. 자, 한 마리 깔끔하게 다 죽어주는 게 부활시키기도 좀 더 좋으니까 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마무리해주면은 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저거 뭔가 두 대 때리는 건데 착시 효과인지 세 대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나요. 자, 부활을 여기다 한번 여기다 한번 여기다 한번 누구냐? 아, 여기다 한번 질럿에다 다시 한번. 자, 다 살렸죠? 66, 뭐 6, 24 다 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가서 제일 센 녀석이 가서 톡 쳐주면 됩니다. 31마리 이렇게 해주면 아티팩트를 다 뺏을 수 있겠죠. 이거 아직 또 돈 벌어서 그걸로 외교수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온 김에 역시나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거를 찍어줍니다. 어차피 여기 우물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플라이도 쓰고 예견도 쓰고 변장도 쓰고 쓸 거 다 쓴 다음에 이동력 증가하고 우물 찍어주면은 만화 만땅. 그래서 이걸 다시 내려간 다음에 이 근처에서 예견을 썼으니까 한번 뭘 받을지 이 나가 다시 받아지는지 봅시다. 얘는 아직까지 싸운다고 하네요. 48,000 올랐고요. 마리수가 늘어나서 얘는 아직도 56,000 마리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저 56,000짜리 받고 싶은데 지금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어딘가 뺏든가 누굴 죽이든가 해야겠는데 돌아다니면서 사냥해줄 녀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멘전 한 번 더 한번 남았나? 안 남았고 저 녀석을 잡거나 아니면 여길 가서 쭉 털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고 턴 종료. 딴딴딴. 근데 호타에서의 힐포트는 그 옛날의 힐포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이언트를 타이탄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자이언트를 지금 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빼고 저 에벨을 데리고 다니는 게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따단. 이거는 성 치는 쪽으로 가자. 빨리빨리 스캠 하자. 성을 빨리 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성은 의외로 멀었네요. 저쪽이네. 의외로 되게 멀리 있네. 네, SOD 때의 힐포트 같은 경우는 다 올릴 수 있었는데 여기 이 호타의 힐포트는 다 올릴 수가 없어요. 47마리. 아, 이프리투나. 딴딴딴딴. 네, 그게 맵을, 캠페인 맵을 만들 때는 만들어지는데 그냥은 안 돼요. 10, 16, 10, 15. 아니, 15가 아니구나. 어쨌든 아, 목걸이 끼고 있네. 4레벨 이상이 안 되는 건 아니지. 목걸이 끼고 있네. 레파스까? 와, 사기 넘친다. 두 마리 죽었고 원딜 제거. 22마리 한 대 두 대짜리 치기 전에
구화를 여기다 한번 써주고, 아 이거 장님 썼어야 되는데 조금 성급했네. 이거 부셔. 자 여기서 기다리다가 장님 쓰고, 아니다 안 써도 되겠다. 이거 하고 장님 쓸 만화 끼입시다. 부활 쓰고 34 14마리 4에서 6 14 좀 약하게 때리려 하는 게 어 예. 단단단단. 여기서 한 번 더 부활 써주면은 42까지 살려놨으니까 이제 끝냅시다. 어, 안 죽었네? 이렇게 해주면 아티팩트를 다 뺐겠죠? 수갑도 나왔고 어... 방패도 나왔고. 축구보다 암 걸려서 이지레님 방송 보면서 안정을 되찾아 왔습니다. 다행히 축구 안 보고 계시는군요. 자 보석 반지, 경이 갑옷, 그 다음에 신속의 망토, 기타 등등 좋은 것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망토를 바꿀만한 게 생겼어요. 그리고 돈이 늘어나는 아이템도 생겼고 망토 바꿔주고, 다른 것들 중에 껴줄 만한 건 없고요. 어, 본진 쪽에 갔을 때 그때 보조 영웅한테 좀 줄 그런 아티팩트들만 몇 개 보이네요. 이제 드디어 여기서 마우관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다라다란 단다라다다란 단단단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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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단다란.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끝나기까지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냥 이대로 끝나겠네. 자 여기서는 이제 마법관을 써먹을 수 있게 됐고요. 4레벨 마법까지는 야 정말 잘 돌려놨네요. 좋은 마법들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 새로운 영웅을 뽑든가 아니면 본진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기서 뽑는 것보다는 본진에 가서 본진에 있는 영웅들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갔을 때 이 잼 같은 요런 애들한테 금가마니 같은 걸 주겠습니다. 아 한 골 더요?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네. 너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네. 이제 3대빵 되는 건가? 아 20일도 안 남았어요. 아 한참 복잡하시겠네요. 예,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아티팩트는 옮길만한게 없고요. 이걸 다 돈을 바꿔가지고 아까 밑에 있던 자이언트 같은 애들 받아야 되는데, 예, 걔네를 받을지 말지 좀 애매해졌습니다. 거의 뭐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만화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 가서 좀 팔면서 만화 한번 채워서 출발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거 다 팔아야죠. 이런 것들 켄타우로스 도끼 신발 두개니까 팔고요. 원래 본진에 있는 다른 영웅한테 주든가 뭐 이런건 다 옮기든가 하는 게 좋겠지만 이제는 그런 거를 따질 상황이 별로 아니라서. 이것도 이제 마법 다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보자. 오히려 돈이 될 뿐이지. 자 이건 엔젤릭 파츠이기 때문에 냅두고, 이건 비싸니까 팔고 머리도 팔고 다 팔아 제끼고 이 돈 가지고 외교수를 쓰는데, 근데 지금 방금 만화 팔지는 팔지 말걸 그랬네. 뭐 이런 걸 산다든가 하는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출발 전에 이 돈 관리를 해야죠.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다 옮기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독일전을 이기는 거 기적인가요 그건? 하늘의 기적인가요 그거? 아 그러면 더 욕먹는다고? 자 어쨌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닛 가지고 출발해야죠. 역시나 이런 쓰레기 유닛은 냅두고 갑니다. 솔직히 저런 자이언트 같은 것도 다 놓고 가고 싶은데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기 좀 더 가까워 보이니까 이렇게 내려갈게요. 본진 내려갔다가 여기서 밑으로 가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성은 여기네요. 어 좀 잘못 왔네. 여기 오케이 그래도 잘 왔네. 자 이제는 뭐 그냥 싹 정리해주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싹 청소해주면 됩니다.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죠. 여기서는 그린 드래곤을 좀 더 많이 보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저기 있는 한 마리 마무리하고 지금 스탯 올라가는 아티팩트가 많이 없어서 만화량이 조금 후달리네. 보자. 이거는 체랄 쓴 다음에 잘하면은 한 턴에 안 되네. 한 턴에 끝내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번개 딴딴다다단 딴딴딴다란. 어, 안 죽었지? 어. 자, 살리고 끝내야죠. 방어 한번 하고 여기서 부활한 다음에 끝내야죠. 솔직히 저 안 데리고 댕겨도 돼요, 이제.
또 질럿은 안 데리고 댕겨도 상관없는데 자 이 새끼 빨리 죽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이대로 일로 올라가서 저걸 치겠습니다. 근데 이건 봐야겠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 아마 제가 보기엔 끊임없는 금가마니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이따 보고 턴 종료. 아 예, 크툴러 같은 거 맞아요. 촉수 괴물이에요. 몇십 년 뒤의 기적이? 자 여기 한번 봐주고 여기는 근처에 성이 없으니까 딱히 갈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가고 올라가고 여기를 치면서 성을 치는 걸로. 여기가 성이죠. 올라가서 자 캐슬이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저 캐슬에 성괴 있는지 안 봤네. 생각해보니까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540? 540이라 따라단 단단 따라단 그냥 들어와버리고 센게 하나도 없네. 따란 따라단 단단 따라단 단다단 따라단. 자 이거 치고 요거 한 마리 잡아주고 역시나 무피해로 잡아주고요. 들어와서 한번 봐주고 자 성괴가 있는지 잠깐만. 없네요. 뭐야 가다 죽었나봐. 성괴를 파는 거 분명히 봤는데 없는 거는 가다 죽거나 뭔가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었나봐요. 자 요걸 치러 잠깐만 가서 이 정도 간 다음에 대학이 있네? 나라 알아주는 대학인가요? 자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체라로 이렇게 처리해버리면은 한 마리 사네요? 이 뻗어나온 줄기는 뻗어나오면 나올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여긴 돼지가 있었네.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은 다 돼지를 찍었겠네. 돼지라 아 이동력 살짝 모자르네. 여기 있다가 나머지 애들 이제 안쓰고 일단 턴 종료하겠습니다. 나난 난난 난 쟤 왜 저렇게 오는 거지? 감질만 나게. 자 여기는 어딘가는 뚫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저기에 근처에 뚫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처리해주고 마나 채운 다음에 그 다음 저기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플라이 씁니다. 마나 채우러 올라갈 거라 플라이 써주고 한번 쫙 날려주고. 근데 너무 마나를 많이 쓴 게 아닌가 싶네. 51 마나 팔찌 나왔다. 아까 판 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행히도 나왔고 여기서 채우고 갈 겁니다. 가고 가기 전에 이 캐슬 근처에 온게 이런 게 있는지 좀 봐주고 요걸 처리하러 갈 거라서 저는 이쪽 와일드 윌로우 여기 와서 디멘전 도어는 조금 걸어가서 한 요쯤 간 다음에 쓰고 한번 그 다음에 닫긴 하지만 그래도 디멘전 이동력을 남기기 위해서 나가시를 잡아줍니다. 짠. 자 처리해주고 깔끔하게 갑시다. 스피디하게. 오 땅정 소환으로 장기정 가겠다. 근데 빠이 한 마리 죽었네. 야 땅정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이 녀석은 스테이터스가 꽤 있는 애였고 마법사의 우물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재료가 있는 그런 적이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자 불책이 나왔기 때문에 피닉스 플러스 골드를 써서 좀 스피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긴 했는데 저거를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황금알 아직도 끼고 있었네. 자 요렇게 해서 그냥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한번 가주고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래야 다음에 어딜 칠지를 정할 수 있겠죠. 여기로 가주면 그나마 좀 빠르겠네. 여기서 요렇게 가도 되겠고 이러면 캐슬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캐슬 한번 봐줄까? 안 닿겠지? 자 이쪽에서 그냥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더 가까우니까 이쪽에서 저 주황색깔 깃발 저쪽으로 가볼게요.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마나는 거의 뭐 계속 찬다고 봐야 되니까 마나는 신경 쓰지 말고 램파드에 또 하나
램파트에 둘. 그리고 먹혔고. 딴딴다란딴딴딴. 램파트 둘 먹혔고, 그 다음 본진 쪽에 아래에 셋. 요렇게 갑시다. 보자, 밑에 여기 쭉 가야죠. 쭉쭉 내려와서 디멘전 도화가 찍히는 데 봐주고, 저 우물 옆을 찍었더라면 우물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깝고요. 내려와서 여기서 플라이 써서 빠져나와서 이걸 치고, 여기를 먹어주면은 이제 만화 걱정은 앞으로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스캠을 위해서 아마겟돈을 쓰는 게 이득이거든요. 근데 아마겟돈은 좀 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만화 두 배를 소용돌이를 써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기 전에 아티팩트 중에 만화 올라가는 그런 아티팩트가 있는지를 봐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 경의 갑옷 이런 걸 입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는 게 이게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받은 다음에 바꿔야죠. 다시 흉갑을 바꾸고 이 상태로 쭉쭉 가봅시다. 요런 데는 됐고, 여기가 제 지하인데 저기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요 아래에, 네, 저걸 다시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캐슬이, 일단 캐슬부터 먹어야겠다. 막아야겠다. 캐슬로 와서 이거부터 막고 가겠습니다. 너무 근처에 와서. 주빈 이거, 이거 딴 따라다라다란 따란다라란 딴딴딴따란. 오우야, 위험한 갑옷을, 갑옷이 아니죠, 위험한 망토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저거 한 개만 들어온 거 보니까 자리가 다 차지 않았네요. 예. 어디 보자, 여기쯤? 여기 티리스. 야, 아크 엔젤과 아크 데비를 같이 쓰는, 예, 저런 조화로운 플레이. 선악의 조화 좋죠, 저런 거. 선과 악의 조화. 딴딴딴딴. 수은약병 보자. 이 파란색은 아마 한두 마리가 남아있고 그거를 죽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 캐슬에도 보라색 모가 오고 있는데 저거를 막아주러 갈 이동거리는 안 날 거거든요. 그래도 억제력이 될 수는 있으니까 한번 여기 와서 잠깐 쉬고 출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와도 되는데 여기 안에 있을게요 그냥. 아 아니다, 그냥 가자. 어차피 우물이 있으니까, 마법사의 우물이 있기 때문에. 턴 종료. 아 노란 딱지 모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수집 중이에요 지금? 옐로 카드? 와 자이언트를 잡았네 저걸. 28마리인데 외교술로 합류한 거 아니겠지 설마? 여기 컴플렉스 아래. 따단 컴플렉스에 둘. 와 닿네. 야 네파 말레키스죠? 마법학이 강한. 하필 6일 차에 뺏겼네. 야 이러면 할 일이 많지. 6일 차에 뺏겼으면은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도로 가서 여기서 플라이 써서 이거 치고 딴딴딴딴 따라다라다란 단다라다다란. 후딱 에어리스 잡아버리고 여기서 이 캐스.. 이 타.. 컴플렉스를 가야 이게 또 나중감 짱나서 그냥 아마겟돈을 쓰게 될 것 같으니까 컴플렉스를 가야 그나마 유리한데. 레판트도 똑같긴 하구나. 컴플렉스가 편하긴 한데 둘 중에 어딜 택할지. 7일이니까 1일 전에만 먹으면 되니까 저는 컴플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디멘전 한 번 더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 일로 가서 다 죽이면서 가자. 딴 따라다라다란. 네 질 수도 있나요? 아니요 거의 지긴 힘들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선 지긴 힘들어요. 축구랑 헷갈리네. 자 여기서 올라가 있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1일차에 과연. 야 이걸 못 봤네 이런 씨 젠장. 요걸 못 봤네. 딴. 어쨌든 1일차에 램파트를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티팩트 다 뺐고, 와 여기도 있었네. 스탯 건물 성, 찍으면 성 한 개에서도 우주 방어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스탯이 짱짱한 상태에서 성 한 개로 계속 막기만 하면 막을 수 있냐?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거면 뭐 있을 마법 다 있고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주 널널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슬슬 버릴까? 유닛 좀 버리고 싶어. 너무 답답해.
예, 슬롯 제한을 3칸 정도로 해야 그래야 난이도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유닛 3칸만 쓸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저기 내가 지어놓은 만화 두 배를 받았겠구나. 아깝다. 마지막 디멘전 두어 여기서 골드 드래곤까지 받으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매크로 있으면 좋겠다. 매크로 유닛이랑 싸울 때 끝날 때쯤 부활시키고 막 그런 매크로 있으면 좋겠다. 자 여기 있다가 적들은 다 어딘가로 떨어졌네요. 어디 갔을까? 여기 위는 이제 위험이 없고요. 여기 친 다음에 다시 지하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상은 딱 요거 하나, 파란색 하나만 뺐으면은 지상 끝나니까 이거 뺏고 지하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무조건 네크로 몬스터 한 개 넣기. 오 괜찮네. 예. 각자 다른 종족으로 하되 세 칸까지만 하고 그중 하나는 무조건 네크로. 막 그러면은 힘들어지겠네. 야 뭐지? 내가 조망을 쓸 때 왜 이런 게 안 보이지? 이상하네. 내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나봐. 왜 저게 안 보이지? 여기도 있네. 약간 위장하고 있었나? 이런 막 초원 같은데 초록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못 보고 막 그랬었나? 왜 아까 그 녀석을 못 봤을까? 마소 튀하겠네. 아니 마소 자살. 예, 튀가 아니죠 이건. 튀는 못하지. 저걸 또 뺏겼는데 아 귀찮아. 이래서 관문의 위치를 알아야 돼. 파란색. 아 저 보라색 가고 있네. 일단 막기부터 하자. 여기서는 더 이상은 뺏길 수 없으니까 막는 거부터 먼저 하고. 갤레오 얘도 아마 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이쪽이랑 연결돼 있는데 좀 찾아봐야겠다. 여기. 아 오케이 보라색 성 여기를 먼저 찾아야겠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3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 업 버튼,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즐겨찾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즐찻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진 1 컴플 2 컴플 셋. 오케이 본진 1 주의해야 되는 거는 본진 1 쭉 가다가 여기 이거 딴딴. 아하하 러시아 여행 갔대. 그냥 러시아 여행 간 건가요? 아 허허허. 자 내려와서 이 로직 이 녀석을 치고 이 네크로폴리스 성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언데드 파괴가 데미지가 지금 17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런 건 쓸 필요가 없는 스킬이죠. 대충 체라 같은 거나 날려주고 얘가 톡 치고 가서 또 톡 치고 기다리다가 부활 한번 시켜주고 끝내면 되겠죠? 얼쿠 많아. 마법 방어 방어.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하하하하 추억 만들기. 자 잡아주고 네크로폴리스는 먹었습니다. 이제 이 성은 제 겁니다. 그리고 요런데 근처에 적군이 있는데들을 잘 봐가면서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걸 좀 봐야겠는데 역시나 이 제가 보기엔 컴플렉스 쪽에 좀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일단 본진 거 막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컴플렉스가 좋아 보여요. 근데 본진 거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디멘전 도어가 마지막 한 개로 찍히나요? 이걸 찍어주면은 좀 더 늘어나고 원래 막아 유닛이 좀 많네. 체라를 쓸까? 이거는 헤이스트를 쓰자. 자 헤이스트를 쓰고 대기를 타고. 와 괜히 썼다. 야 이거보다 빠른 유닛이 없었단 말이야. 스탯 좋네. 자 같이 불새랑 함께 지져버립니다. 저는 인정사정 안 봐줘요. 불새와 함께 지져버리는 클라스. 대기 앞으로 앞으로. 아 너무 느려. 이거 쳐. 누구야 불새? 251마리 26 봅시다. 이제 슬슬
장님을 걸어야겠죠? 장님은 요런 데다 걸어놓고 이거 치기가 좀 껄끄럽네요. 요거 한 대 때리고 땅 정도 안 하네. 한 대 때리고 죽었고 살아났고 또 때리고 살아난 다음에 저렇게 사기진가 뜨는 건 좀 사기인 것 같아. 최면을 걸었습니다. 최면. 이제 이프리트는 제 겁니다. 이제 장님 걸었으니까 부활을 슬슬 해야죠. 여기다 부활 먼저 하고 올라가서 이거 죽이고. 안 죽네. 68마리는 얘로. 아 그러면 니가 가라 하와이. 이거 대기 4마리 올리고 보자. 이 8마리 잡긴 잡아야 되니까 이거 부활한 다음에 얘로 불이 좀 덜 아픈 얘로 때려주고 덜 아프다기보단 안 아픈. 이건 어디 가서 자살해야 되는데 자살할 만한 데가 이런 데 갈까? 자살. 안 죽어. 죽여. 자 이렇게 일단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씁시다 부활을. 아 군 시절 후임과 같이 즐겼다고요? 그래요? 후임과? 와 후임이 이런 게임을 좋아하다니 특이하네요. 단단단다란단단단다란. 자 부활 만화 좀 아깝네요. 이제 이런 저금 유닛들을 버려야 그래야 만화가 낫는데 안 버리고 있기 때문에 만화가 모자르죠. 8마리 확실하게 이걸로 제거. 자 이렇게 일단 끝났네요. 드디어 기병의 장갑이 나왔고요. 파수병이래 저 용맹한 사자의 방패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동력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랑 요걸로 그리고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 팔아도 뭐 받을만한 게 딱 이거 받아야 좋겠다 이럴만한 게 없어요. 어쨌든 컴플렉스를 먹어야 그래야 이걸 판매를 하니까 컴플렉스 쪽으로 갑시다. 자 만화 없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면서 알아서 삽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돼요 그냥. 컴플렉스 아래쪽으로 도망간 거 저거 잘 기억해놔야지. 저 또 분명히 딴 데 가면은 또 올라온다. 램파트에서 딴 데로 가네 자꾸. 애들이 다 쫄았나? 왜 딴 데 가지? 요거 잘 기억. 이건 안 치고 이따 위로 올라오면 칠 거예요. 내비 두고 올라가서 나시카. 다라라라란 단다라다다란. 대충 뭐 아무데나 때리고. 다단단단. 못 죽였네 저걸. 난난난난난난. 라시카는 교육술이 있어가지고 교육하기에 아주 좋은 영웅입니다. 자 쓸데없는 아티팩트를 전부 다 팔아치워야 합니다. 황금알도 이젠 필요 없고요. 전부 쓸데없을 거예요 아마. 싹 팔아요. 사기 관련 아티팩트 뭐 저항 이건 냅두자. 이거는 나중 스캠을 위해서. 진짜 게임이 계속 질기게 한다. 계속 애들이 도망다니면서 새거 먹고 막 그런다. 그럴 때 그 아마게돈을 쓰기 위해서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쭉 쓸데없는 거 팔고. 자 외교관 세트는 냅둘 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그냥 팔았습니다. 요렇게까지 팔아주면은 이 돈 가지고 이제 외교 소리를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는데. 파프너 골렘을 마법으로 잡기. 단단단 오거의 방패. 여기 일단 대충 정리됐고요. 이쪽에 오고 있는 거 하나 있나 보고 램파트에서 어차피 램파트 아래가 뭐가 많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면서 여기쯤에서 스탑하고 여기를 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램파트.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마겟돈 쓰는 게 훨씬 빨라요. 진짜 완전 스캠이 되는데 평소에 맨날 아마겟돈만 쓰니까 이번엔 일부러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아 이 둘을 못 잡네. 아 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난난난. 저 녀석은 바로 위까진 안 올라. 뭐야 왜 싸우지? 아 성 없나 보구나. 8 3 19 13인데
이 친구는 성이 없네. 불쌍한 녀석. 적어 가지고 덤비다니. 근데 좀 내가 만화를 많이 썼을 때 덤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 녀석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딴딴딴다란딴딴딴다란 난난난나란 난난 오, 한 마리 죽였어. 올 딴딴딴다란딴딴딴다란 난난난나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주면은 저에게 상납을 하고 아이템을 저렇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있던 애들 도망간 애가 요거랑 저 밑에 하나 있는데 이런 애들 싹을 잡아줘야 그래야 게릴라전을 안 하니까 8마리네? 숫자 좀 많네. 이런 애들 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8마리 이게 제일 센가 보다 지금 수량을 보니까 굉장히 많네. 지금 시점에서 최종 경기 같네. 따란 딴딴 따란 야, 네 마리 죽였어. 잘 싸우네. 와, 아마겟돈을 깨웠네. 아마겟돈을 맞았기 때문에 살릴 게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만화를 아주 여기서 많이 쓸것 같습니다. 근데 불사 있는데 아마겟돈 왜 썼대? 자, 이거를 이제 죽여야 되는데 데미지가 딸린다 이럴 땐 프렌지. 아, 근데 얘가 충분하네요. 얘로 죽이면 되겠네. 얘도 뭔가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았고요. 불구슬이 나왔잖아요. 이러면 이거 망설일 필요 없이 솔직히 지금까지는 안 쓰고 있었는데 게임에 좀 루즈함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안 쓰고 있었지만 불구슬이 나온 시점에서는 이제 바꿔야죠. 어디 보자. 불책 그리고 불구슬 나머지 애들 다른 데다 놓고 갑시다 이젠. 밑에 성이 하나 있고 판도라의 상자. 여기서 지력 두 개. 마력 할걸 그랬나? 갑옷 더 좋은 게 있다고? 아, 그 닉스 거? 이 새끼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네, 닉스 게 있네. 닉스의 갑옷. 이대로 갈까 그냥? 저기 뭐 있네? 한 번에 못 오겠지? 자, 이대로 갑니다. 홍대 말고 이대로 갑니다. 내려가고 어디 보자. 여기 한번 디멘전 한번 더. 여기 한번 만화 우물 있고 잘하면 다 깼는데? 여러분들 방금 뭔일 있었어요? 축구? 뭐잘 막았어요? 아니면 넣었어요? 뭐 했어요? 뭔가 잘 막은 거 같네. 환호성을 들어보니까. 너무 크진 않은 거 보니까 뭔가를 막은 느낌이야, 이건. 넣었다고? 진짜? 넣었다고? 설마. 노란 카드 수집증? 정말 넣었어요? 아, 진짜?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고? 아, 진짜? 오, 야, 드디어 모바일 게임 보상 받겠다. 질땐 지더라도 한 골만 넣었으면 했는데, 드디어 넣었구나. 딴. 올라왔죠, 저거? 아까 냅뒀던 거? 자, 밑에 있는 거 치고, 여기 근처에 뭐가 많아가지고, 어디, 여기를 떠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치고. 자, 이제 이 성에다, 이거 안 살리겠습니다. 아, 그래, 살리자. 불쌍하니까 살려주자. 아하. 젖잘싸.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말했던 대로 다 놓고요. 이제는 아마겟돈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윌로우로 가서 이것들을 전부 다 골드를 만들고 이 상태에서 불책과 불구슬을 끼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식상해하는 초스피드 빌드 아마겟돈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식상하고 지긋지긋한 바로 그 아마겟돈. 자, 아마겟돈 데미지가 현재 몇이죠?
1245에요. 불마법이 없기 때문에 좀 약합니다, 지금. 어, 거기다 마력 증가시키는 거 나왔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막아야 되는데 좀 거리가 멀던데.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두 번. 왜 이렇게 못함. 자, 이거 그거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까 나왔던 것 같아요. 혈연 뭐 지연 막 그런 엮어서 하는 거 막 그런 것 때문에 인맥 그거 때문에. 자, 여기 인퍼노 쪽 막으로 한번 가야 되고 여기는 안 막아도 되겠고. 여기서 이거는 좀 나중에 먹자. 자, 인퍼노에 가서 여기 근처에 세 마리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쉬면서 사냥할 수 있으면 한번 사냥을 해보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좀 머네. 이거 갔다가 돌아갈 수가 없네. 그래도 가자. 근처니까. 자, 정리하는 거죠, 지금. 턴 종료. 아. 아, 끝났어요. 2대1로. 2대1. 야, 예상과는 다르게 3대0 예상했는데 2대1로 졌네. 저는 3대0을 예상했었는데. 자, 요거 죽여야죠. 이제 바퀴벌레 제거 시간입니다. 구충 시간. 이런 애들한테는 아마겟돈 쓸 필요도 없죠. 그리고 보자. 이 위에 있던 애는 다른 데로 어디 뭐 포탈 타고 간 것 같고 위쪽에 하나 보이긴 하는데 네크로폴리스 저기 갔다 와야겠네요. 네크로폴리스에 갔다가 오겠습니다. 길에 넣어놓고 네크로폴리스. 예, 그래도 잘했네. 나름 잘한 것 같은데? 한 골 넣는 것도 기대 아예 안 했는데, 솔직히. 자, 이 새끼 빨도 죽었어요. 자, 저 새끼 빨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으러 가는 거랑 치러 가는 거 둘 다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에 하나 있었고. 아, 오케이. 저쪽에 둘이나 있었지. 잠깐만요. 리플레이 한번. 여기서 올라가다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서 여기 위에 갔다가 올라가서 오케이. 저 둘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 갔다가 위로 가겠습니다. 딴딴딴딴. 조금만 더. 여기 한 방. 아마겟돈. 들어왔네 다. 유니콘이 있어서 아마겟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았는데 다 들어왔네요. 깔끔하죠? 이렇게 처리 다 해주면서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괜히 왔네. 올 필요 없었네. 이쪽 가서 그냥 위로 올라갈까? 자, 이제 남성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랑 지상에 뺏긴 저거 이제는 램파트를 다시 아니 저 캐슬을 수거해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램파트로 와서 이쪽에서 캐슬 수거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난 SBS 해설이 아마 박지성 씨였죠. 따라다라다라란. 자, 가봅시다. 또 주차 지나와서 여기서 이제 병력을 보급 받고 가도 되는데 저는 안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간도 이제 캐슬에 곧 갈 거니까 거기 가서 찍겠습니다. 일로 와서 여기 한번 요거 한번 하고. 치킨 한 마리가 있네요. 맛있게 시리 들어가서. 아, 역시 피닉스 맷집이 약해서 저거 맞고 죽습니다. 이거 살려야 되는데 그냥 죽이겠습니다. 스피디한 게임을 위해서. 자, 요 새끼 빨 죽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도 이제 없고요. 네 마리 채우고. 역시 아마겟돈에 대한 뭔가 막는 그런 페널티를 정하지 않으면은 후반에는 지루해서 이게 게임 자체가 퀵과 아마겟돈 이걸로 거의 뭐 고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하에서 갔었나 얘가? 저기를? 그런가 보구나. 없고 없고. 오케이. 자, 저거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렉스에 가서 온 김에 이거 3마리 추가를 합시다. 그래도 아티팩트도 이거 그냥 안 가리고 그냥 다 팔겠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가릴 필요 없이 그냥 다 거래하겠습니다. 쭉.
여기서 뭐 좋은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많은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싹 뺏어서 적군이 재기할 시간을 안 주는 게 중요하죠. 아, 마법 무시하는 아마겟돈? 마법 무시 아마겟돈? 특이한 발상인데? 와, 근데 오늘 딱 2시. 제 원래 방종 시간인 2시에 딱 끝나겠네. 얘기해서 써볼까? 도망. 자, 가서 여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치고, 이제 잔당 처리만 하면 끝납니다. 11. 아, 마방 무시. 자, 요거 하나. 내려가서 쭉 처리하고, 축구가 끝나면서 제 히어로즈도 끝나네요, 이제. 끝났고, 요거 잡아주면 되겠죠. 딱 끝나는 타이밍에 끝나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한 색깔의 마지막일 거야. 이 새끼빨도 끝났고요. 이제 남은 바퀴벌레가 어디 한 마리가 기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녀석만 잡아주면 끝나는 건데, 저 밑에 있는 살구색이랑 여기 위에도 하나 있네요. 저 둘만 잡아주면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위에도 혹시 있나 한번 쭉 둘러봐서 확인해주고,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지하로 내려와서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였죠? 여기는 제 메인, 본진에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본진 온 김에, 그린이네, 여기는. 업그레이드 귀찮으니까 그냥 가자.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턴 종료. 그래도 한골 넣는 거는 이제 쾌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내려와서 잔당 처리를 해야죠. 이상한 데 갔네? 여기 던전까지 갔네? 대체 무슨 루트로 저렇게 멀리 간겨? 어쨌든 던전에 갑니다. 저기 아마 관문 같은 게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싶네요.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골 넣었다면은 그나마 다행이지. 자, 버디쉬 이 녀석 잡아주고 깔끔. 그리고 마지막 녀석을 잡기 위해 저쪽 이 인퍼노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한번. 그리고 요 녀석을 잡아주면 끝납니다. 다 썼네요. 턴 종료. 도망도 못 가고. 자, 다 왔습니다. 야, 여기 피나미 캠프 두 개나 있네. 끝내자. 자, 끝. 불행이 떴어. 그냥 끝. 자, 요렇게 이 새끼빨도 죽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모든 적들이 격파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요렇게 1대7 각 칸마다 다른 종족의 유닛으로만 배치해서 사용하기. 페널티 플레이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요.